Председатель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господин Ким Ир Сен. 1949년 3월 김일성의 세 번째 모스크바 방문이 이루어졌다. 방문의 공식적인 목적은 소련과 경제문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 협정으로 김일성은 소련에게서 4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를 얻는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우리에게 준 뜨거운 환영과 만족한 교섭 결과에 대하여 소련 정부와 스탈린 대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련 인민이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 인민의 친근한 부하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 그러나 김일성이 모스크바로 향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 한국전쟁의 서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역사 전월 그날 한국전쟁 70주년 특집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가 이제 70년이 되는 해인데요. 무엇보다 슬픈 거는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지금 온 지 한 11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네. 독일 친구들이 야, 한국은 전쟁 중인데 괜찮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고 엄마도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꼭 전쟁 기념관 가고 싶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삼각지 여기 있는 그 전쟁 기념도 같이 방문하고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진짜 외국 분들이 오면 전쟁 기념관을 제일 많이 찾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으신 거죠. 그 한반도의 가장 큰 비극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가장 잘 알게 된 이유라는 게 진짜 씁쓸한 것 같아요. 그쵸. 아직도 여행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우스 or North 물어보잖아요. 농담처럼.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세대 때는 교수님, 저희 박사님은 6.25 노래 다들 아시죠? 아, 잊으랴 없지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고 처음 들어요. 저도 처음 들어요.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학교에서 나도 땅을 치며 울분에 떠나를 아, 이 노래 모르는구나. 네, 진짜 처음 들어요. 가사를 다 외우시는 그거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예요. 이게 예, 약간 아. 그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네. 그 노래도 했잖아요. 우리 네. 고무줄이라고 게임하면서 네. 놀면서 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런 노래도 있고 아, 부러워. 네. 세대 차이 확실히 세대 좀 차이. 느껴지는데 아, 네. 아, 그러게요. 저는 진짜 모르시네요. 네,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잊혀진 정말 먼 옛날의 역사처럼 지금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자 오늘부터 한국전쟁 특집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한국전쟁 얼마나 비극적인지 또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아, 맞다.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만 3년 동안 약 10만 명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만 279만 명, 그리고 군인 중에서는 123만 명. 거의 뭐 한반도 인구의 10%가량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온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죠. 사실 한국 측에서 참전한 게 미국을 비롯해서 21개국, 그중에 16개국이 파병을 했고 5개국은 의료진이라든지 비전투병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북한 측에는 또 중공군이 있었고요. 근데 한국 측만 하더라도 외국 군인들이 한 3만 7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중공군이 진짜 많이 희생당했어요. 14만 명 이상. 이게 규모면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냉전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의 프리퀄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소련도 혹시 희생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소련이 참전을 했는데 참전을 하지 않은 약간 희한한 그런 구조인 게 공식적으로 참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네들은 중공군에 편입이 돼서 그 지위를 받으면서 전투기 조종사들만 좀 있었다. 한 3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련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참전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흔히 알기로 네. 이 한국 전쟁이란 게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벌인 전쟁이다 이렇게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는 또 이제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만세까지 외쳤을 정도로 거의 그러니까요. 뭐 거의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되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어떤 혜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 됐다고 저는 느꼈는데 김일성이 지금 아까 모스크바 찾아갔던 화면 보셨잖아요. 네네. 가서 뭐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스탈린 네. 그다음에
피규어를 네, 김일성. 네. 이게 해방 직후에 아마 모습인 네. 것 같아요. 4년 동안에 이제 풍채가 많이 좋아졌고요. 김일성이 박하정과 함께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러 간 게 1949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김일성 신년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는 국토 완정의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남한을 통일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한반도에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언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스탈린을 만나서 체결한 것은 문화 우호, 경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군사협정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온갖 군사장비의 쇼핑리스트를 가져갔고 그다음에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스탈린이 그 얘기 듣고 이제 김일성 도와주겠다고 선언한 건가요? 네, 도와주겠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선제 공격은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 남한을 공격하는 전쟁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노라는 건데 스탈린은 제가 알기로 여러 나라를 공산화시킬 그런 야욕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서 쉽게 그렇게 예스하지 않고 노했다는 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네, 스탈린은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복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을 선제 공격하는 건 안 된다. 왜? 남한보다 북한의 병력이나 화력이 우월하지 않다. 그러니까 안 된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스탈린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변수였습니다.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38선에 관한 미소 간의 협정이 있다. 또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대신 기다리고 있으면 남한이 선제 공격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그 기회를 틈타서 반격, 반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빵은 안 되지만 기다렸다가 역공하는 일종의 정의의 반공격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49년 3월에 결정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전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발받은 정의의 전쟁이란 게 너 네가 나 도발했다, 네가 먼저 건드렸다. 그럼 정의의 이름으로 널 내가 전쟁하겠다. 약간 이런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네네. 거잖아요. 이제 남한에서 선빵 때리길 기다렸다가 너네가 명분이 생기면 그때서야 너희가 이제 다시 전쟁을 하면은 미국이 끼어들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네. 있을 거야. 이렇게 판을 짜준 거네요. 한마디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선빵도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유가 있어야지 그거 날릴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어쨌거나 양국에서 자기 정부를 세우고 막 그러느라 너무 바빠서 사실 시비가 붙을 그런 틈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실은 45년에 그어졌던 38선이 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었는데요. 38선 상에서 일종의 분쟁,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느냐, 누가 먼저 교전을 했느냐 이런 건 사실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네, 아주 큰 우리 한반도 지금 모형이 김준 박사님 앞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요. 약간 국토가 이렇게 38선도 없고 어떤 경계 없으니까. 이렇게 시원한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인데, 그죠? 그 당시에 이제 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이 있었는데 미국 쪽이 여기 한반도에 일본군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장해제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를 어떻게든 소련하고 좀 분할을 해야겠는데 그렇다면 분계선을 만들자. 어디가 좋을까? 38선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하고 주도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끈 사람이 네, 존 에드윈 헐 중장이라는 인물이었다고 하죠. 아, 저 사람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38선이라는 게 정리하자면은 헐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저분이 이제 헐이라는 분이니까. 네, 헐, H-U-L-L, 헐선. 이렇게 네. 이제 미소 간에 편의상 이렇게 구역을 나눈 거예요. 심지어 사실 한국 입장에서 더 서운한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서해는 옐로우 씨로 표시돼 있고 다음에 동해는 우리 입장에서는 동해인데 그 Sea of Japan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네. 유독 크게 Sea of Japan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맞아. 크게 써있어서. 네, 거슬리네. 38선을 그러면 왜 절로 그었냐, 왜 하필 38선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서울은 가져가겠다. 이제 서울이 이쯤에 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에 보니까 중요한 항구가 한 3개가 있어요. 이제 북한 쪽에 있는 원산이 있고 또 인천이 있고 그리고 부산이 있고 이 두 항구를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한을 미군이 가지고 있으면, 지키고 있으면은 일본을 사수하고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사실 그거예요. 한국은 개입할 겨를이 없이 그냥 강대국 둘에 의해서 이게 분할이 된 거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38선으로 나라가 이렇게 딱 두동강이 나면서 네. 우리가 이유도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쵸.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한 네네. 거예요. 왜 분할이 됐는지도 모르고 네. 그 깊은 국제 지정학적인 얘기도 모르는 모르고. 채 갑자기 네. 북한은 나쁘고 남한은 나쁘고 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증오만 키워나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헐선이 그냥 쓱 꺼진 거잖아요. 정말로 그냥 뭐 편의에 의해서 오, 그냥 촥 이렇게 꺼진 거라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한반도가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의해서 마치 도마 위에 생선처럼 주둥강에 딱 나버린 거잖아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을 자르신다고요, 지금? 이거. 지금 국토를요? 국토를요? 자르시게요. 빵칼. 비료연에서 케이크 자르는 것도 아니고. 아, 자르시면 안 돼. 칼이 쑥쑥 들어가네요. 내 몸이 주둥강이 나는 것 같아. 어, 진짜 이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이다. 아. 냉정했어, 네. 제가. 자, 잘랐어요.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되네. 떨어지네. 아니 근데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놔서 그렇지 사실을 여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다 그럴 텐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딱 자르셔도 돼요. 케이크 그러니까. 자를 때도 이렇게 안 잘라. 그러니까요. 케이크를 이렇게 우리가 그쵸. 딸기를 살리면서 자르잖아. 그렇죠. 말이야.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자르는데.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근데 원래 우리가 경계선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할 때는 지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산맥이라든지 강이라든지 고지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거 없이 이게 딱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랬는가라는 걸 우리가 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노래가 떠올라요. 남인수 선생님의 가거라 38선. 그걸 어떻게 알아? 저 이 38선 노래 이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불러보셔야죠. 그냥 예 제목만 이렇게 추측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38선 가거라 38선 네. 노래가 너무 애달프잖아요. 아 산이 막혀 모두 지나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산이 막혀 물이 막혀 이제 고향 땅도 마음껏 못 가고 단절돼버린 그 마음이 이 한에서 노래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38선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선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그렇죠. 이성과 상상이 만들어낸 선인데 그게 사실은 현실에 적용되고 강제됐을 때 많은 물리적인 비극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강대국들이 사실은 5천년의 역사가 있고 3천만이 살고 있다는 이 땅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를 배려를 하지 않고 그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38선이에요. 네. 38선인데 여기 마을이 보이죠. 이 마을이 경기도 연백군 화상면 화장리라고 하는 화장리? 132가구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 여기 화장리라고 써있는 네, 화장리라고 써있죠. 화장리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북한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자기네가 38 이남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했어요. 우리 어디에 속해 볼까? 주민투표를 했더니 표가 갈렸어요. 그래서 92가구는 남한에 속하기로 했고 40가구는 북한에 속하기로 투표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뒤에 이번엔 소련군이 나타나서 여기 있던 38선 표식을 2km 옮겼어요. 네. 그리고는 너희는 모두 다 38 이북이야. 그래서 이번엔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미군정 장관한테 탄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이런 현실에서 비극적인 불행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사는 곳은 똑같은데 38선 이남이 됐다, 이북이 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이게 어디가 38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말뚝이 박혀져 있어도 막 몇 킬로씩 떨어져서 박혀져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GPS가 있으니까 대충 알 수 있지만 내가 여기 서 있는 여기가 위도 몇 도고 경도 몇 도고 뭐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는 일들이 흔해지는데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이제 흔해지게 되면 그게 도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이 좀 애매하니까 그 전부터 전쟁 전부터 계속 충돌이 있었군요. 그렇죠. 지금 몇 도인지 알아요? 본인이 내가? 여기 어디지? 우리 사실 좀 GPS 같은 거 켜면 알 수는 있는데 지금이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38선 주변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군사 전략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박금수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38선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49년 5월 4일부터 나흘간 송악산 292 고지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이는 38선에서 여러 대대가 충돌한 남북한 간의 최초의 연대급 전투였습니다. 자, 이 송악산 292 고지 보이시나요? 개성의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고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은 북한에 속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38선이 바로 이 292 고지 정상 부근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북한 땅인지 남한 땅인지 좀 애매한 그런 경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38선을 그은 미군조차도 이게 남한 땅인지 북한 땅인지 굉장히 헷갈려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곳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감재고지였다는 건데요. 감재고지. 혹시 여러분 감재고지가 뭔지 아시나요? 감재고지. 감재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감자는 굽어볼 감자예요. 제자는 제어할 제자.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 지역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감재고지였던 것이죠. 네. 여기 뭐 다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최원정 아나운서, 그 대본에 낙서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모든 이 스튜디오 상황이 다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당시에는 이남 지역에 있었던 이 개성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송악산 292 고지였기 때문에 이곳은 남한 한국군과 북한군이 경계를 소홀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아주 민감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5월 3일 북한군이 먼저 이 292 고지에 참호와 포사격을 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자, 이제 이에 대응해서 남한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50여 명이 이 참호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실시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북한군의 200여 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되면서 충돌은 굉장히 커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남한군과 북한군이 이 병력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면서 이 전투는 연대급 전투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군은 292 고지에서 밀려나고 말아요. 292 고지에서 밀려나고 이 북한군은 내친 김에 유엔 고지 그리고 155 고지 이 비둘기 고지까지 이 남한 지역의 이 주요 고지들을 모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개성 시내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도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병력을 더 투입해서 이 탈환 작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높은 고지에 만들어진 진지에서 막 기관총을 막 쏴대는 이런 북한군을 공격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었죠. 자, 그런데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박창근 하사를 비롯한 부대원 10명이 포탄을 직접 들고 이 참호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7명이 장렬하게 전사를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지들을 다시 탈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우리 측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나흘간 치러진 전투에서 북한군이 막 쏘아댄 포탄만 1,500여 발이었다고 하고요. 우리 측의 사상자는 3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송악산 292 고지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 어디론가 가라앉으시네요. 아, 너무 재밌게 내려가셨는데 네. 반대로 상황은 진짜 치열했네요. 그치? 치열한 전투가 진짜 많았어요. 아니, 포탄을 들고 적진에 그 참호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좀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미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보니까 와. 그것도 아주 격렬한 격렬하게 네. 그렇죠. 제가 펜널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큰 거를 또 준비해 오셨네요. 네. 이게 이제 1949년 1월부터 10월까지 38선 상에서 일어났던 충돌을 정리한 주한미 군사고문단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적이 출현한 횟수가 563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전에 참가한 적의 병력 수는
7만 625명. 그 다음에 아군은 4만 6,073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8선을 서로부터 동으로 가로질러서 옹진지구. 아, 여기 옹진지구예요. 네. 그 다음에 청단. 청단. 그 다음에 연안, 백천. 그 다음에 개성, 고랑포, 포천, 동두천, 춘천, 네. 원대리, 주문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양측에 지금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정리를 한 건가요? 네. 그 숫자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데미지하고 보사이. 북한에서는 4,214명이 죽었고요. 한국식에서는 32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도 794명이 났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약 190명 정도 집계됐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49년 한 해 내내 38선상에서 전투가, 전쟁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 잘 몰랐네요. 그러니까 몰랐네요. 통계를 내보면 매일 1.5건의 충돌이 있고 네. 매일 3.7명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38선상에서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험악한 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적대국 쪽은 4,214명 그리고 아군 쪽은 320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차이가 있었나 봐요. 서로 더 우세하고 안 우세하고. 뭐 군사적으로 좀 약간 과장했을 적이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그렇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군 자료죠. 네. 네. 그리고 한편으로 사실은 이 충돌이 벌어진 49년 5월 이 상황에서 한국군 병력 수는 육군이 7만 1,000명이었고요. 북한군은 육군이 약 4만 6,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병력면에서도 한국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49년 후반기부터 그리고 김일성이 다시 한번 스탈린한테 한국에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달라.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까지 들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김일성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1949년 9월 3일 김일성은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련 측에 이 시나리오를 전달합니다. 어디서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도 이 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옹진반도에서 남한을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돌아온 박금수 박사님. 네,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옹진반도는 대체 어딘가요? 네, 옹진반도는 한반도의 서부 중에서도 딱 중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옹진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반도, 옹진반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 땅에 속해 있지만 당시에는 이 반도 중앙을 38선이 관통했던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각각 관할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위쪽으로는 대륙으로 연결돼 있고 아래로는 바다로 연결돼 있는 한반도와 거의 유사한 지형이군요. 네, 반도니까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옹진반도의 이 남한 구역은 육지와 차단돼 있어요. 38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더라도 이 병력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김일성이 바로 이걸 노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옹진반도를 점령한 뒤에 동쪽으로 진군해서 개성 그리고 계속 진군해서 서울까지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 이 옹진반도가 지리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러시아어 네? 모르세요? 아, 네. 교양인들의 필수 언어. 네. 러시아어. 우린 교양인 아닌가 봐. 스파시바. 예. 김일성은 이 옹진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2주 안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 안에요? 조금 지체되더라도 두 달이면 싹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군을 너무 물러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자신감이란 말입니까? 이게 근자감. 네. 아, 네. 근데 아까 이광용 아나운서 분명히 스탈린이 남한이 먼저 공격해야지 전쟁을 허락해준다 그랬잖아요. 아, 저분이 저 자리에 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1949년 9월 15일 주 북한 소련대사인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김일성의 전쟁 계획을 보고하며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 즉슨 그 편지 내용은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편지군요. 예, 읽어보세요.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남한 측이 38선 주변을 침범하면 이것을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남한을 네. 밀고 내려가면 된다. 공격할 수 있다. 박사님,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슈티코프, 네. 아, 슈티코프 이 양반. 또 아는 이런 분, 아는 분이에요? 뭐 친하진 않은데요. 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간에 이, 아, 질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이. 또 이런 수법을 전에도 써먹었었거든요. 오. 사실은 이 사람이 군 출신의 외교관입니다. 이 사람이 1939년에 소련과 이 핀란드가 치렀던 전쟁에서 지휘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핀란드가 마치 먼저 공격한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치 그때처럼 남한이 먼저 공격을 한 것처럼 명분을 조작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만들자 소련의 주 북한 대사인 슈티코프는 명분을 조작하려는. 아, 이게 착착 뭔가 들어맞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스탈린은 이 전쟁을 허락하게 될까요? 한반도에 전운이 임박한 가운데 지금까지 저는 역사저널 그날의 간판 아나운서 이광규. 박금수였습니다. 역사는 KBS. 야, 슈티코프의 뭐 계략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데요? 네, 어? 저는 그 핀란드랑 싸웠던 그 전법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대로 써먹겠다는 거잖아요. 약간 소위 말해 사기치는 노하우를 그대로 들고 온 거네요, 지금. 사기를 배운 거야. 학습한 걸 그대로 써먹는 거야. 개구라나다니. 네. 아무튼 이제 김일성이 전쟁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49년 3월에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선제 공격은 안 되지만 반공격하는 전쟁은 된다. 네. 그리고 49년 9월에 김일성이 옹진반도를 부분 점령하겠다. 그럼 국경선을 단축할 수 있고 나가서 한국군의 대응을 보고서는 더 밀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하겠다. 네. 그런 제안을 했고요. 금방 얘기한 슈티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핀란드 전쟁에서 사용했던 그런 공격을 안 하면 공격했다고 위장하면 되지 라고 하는 계책을 덧붙여서 결국은 네. 한국전쟁의 기본적인 전쟁의 기획, 개념이 사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49년 9월 1일에 전쟁이 벌어지던 50년 6월까지 사실은 이런 남한에 대한 총공격계획, 우리가 남침계획이라고 불리는 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시나리오가 거의 한 70년 전에 시나리오잖아요. 전쟁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가능할 것 같고 그 전쟁이 꼭 닥칠 것만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김일성의 열정과 또 슈티코프의 이런 작전과 이렇게 막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접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한은 미국은 몰랐을까요? 당시 미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괴뢰다. 그리고 소련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남한은 미국이 보증하고 있고 미국의 외교사절이나 군사사절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소련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어때?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생각에는 야 우리가 미국인데 그리고 물론 49년 8월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최고의 군사력과 함께 핵기술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국가예요. 세계에서. 쓰기도 했었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약간은 좀 자신만만했었다. 사실 역설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겠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 북진 독벌하겠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런 계획을 장관과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북진통일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 미군에게 20만 명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 또 한국군에게 비행기, 전투기와 탱크를 달라, 중포를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49년 6월에 철군하고 맙니다. 네. 한국 한반도에는 남한 땅에는 500명의 주한미 군사 보군단만을 남기고 철군했습니다. 500명? 엄청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미군들이 이제 그때 뭐 총, 전투기, 뭐 탱크 이런 건 그래도 주고 가셨나요? 맞아요. 군사는 뺐으니까 무기라도 좀 남겨주면 좀 방어 좀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군이 당시에는 거의 10만 명에 가까웠는데 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국군에게는 6만 5천 명을 무장할 수 있는 경무기만을 제공한다. 왜? 외부의 침략이 없으니까 한국군의 목적은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는 게 목적인 기본적으로 방위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탱크나 중무기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답변은 뭐였느냐? 네. 한반도는 산악지대이고 네. 장마철에 습지로 변하기 때문에 탱크 기동에는 적합한 지형이 아니다. 와, 아까 이렇게 경무기가 6만 개 정도 지급이 됐다는데 3만 명은 아예 아무런 무기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일제가 버리고 간 그런 무기까지 수리해서 쓸 정도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3만 명이 말이 좋아 3만 명이 진짜 거의 군의 3분의 1 정도가 그냥 말 그대로 아무런 무기 없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총알 맞이로 죽어라 이런 거나 다름이 없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네. 공격해오는데 무기도 없으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방어를 하겠어요? 근데 뭐 현실성이 진짜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공세적이니까 이제 정말로 치고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무기까지 손에 쥐어주면은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철저하게 제안을 했죠. 10만 명 이하로 해라 군사도 그리고 공군 창설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미국도 뭐 전쟁이 확전되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발이 돼서 이게 확전이 돼서 소련하고 미국하고 다 뛰어들어서 3차 대전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좀 화가 나는 게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이념 갈등이 증폭돼서 이제 뭐 38선 반으로 갈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책임이 사실은 이렇게 분단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발을 빼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래도 뭐 군사는 철수는 했어도 군사 고문단 500명은 남겨뒀잖아요. 이 말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500명인데 겨우 군사고문단이니까요. 군사고문단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였습니다. 네. 아, 정말요? 그리스하고 한국에 있는 군사고문단이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탈린도 이렇게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오케이는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 스탈린의 마음을 뒤흔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9년 38선에서 남북이 치열한 대립을 벌이는 동안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내전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49년 4월 공산당이 국민당 정권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했다. 같은 해 8월 국민당을 지원하던 미국마저 중국 개입을 포기하며 승리는 공산당에게로 기운다. 한반도 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8선을 두고 막 분쟁이 있는 사이에 중국은 내전으로 아주 치열했었어요. 근데 교수님, 그 스탈린이 이제 한국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이 중국 내전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를 미군에 양성한 것입니다. 예. 육군 참모총장이 미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공 내전에서 중공군이 중국인민해방지원군이 양쯔강을 건너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근데 49년 4월이었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고요. 개입 안 했죠.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장개석 정부는 부패했고 장성들도 마찬가지였고 병사들은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다 중공군에게 뭐 부대 단위로 투항을 했고요. 국민들에게 별로 신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기 위한 적절한 명분이나 자원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 중국처럼 중요한 전략적인 이익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국과 같은 이런 조그만 지역에 조그만 이익에 개입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현저히 낮다. 또 개입하더라도 군사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 많고 탈 많은 에치스 나인 등장을 그 유명한 에치스 나인. 유명한 에치스 나인. 저게 에치스 나인인가요? 네. 알류산 열도 일본 뭐 오키나와 필리핀까지 포함을 해서 네. 당시 국무장관인 이제 딘 에치슨이 1950년 1월 12일 프레스클럽에서 저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연설을 하면서 저기가 극동방위선이다. 동북아시아에 있는 위기,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위협. 저기를 이제 지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보시면은 이제 빠진 데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한반도요. 한반도. 그리고 대만도 빠졌고. 아, 네.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그럼 한반도랑 대만은 그럼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대륙으로 이제 뭐 진출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도가 참 중요한데 왜 한반도가 빠졌을까요? 근데 저게 사실은 그냥 제1 방어선으로 보시면 돼요. 저기서 빠진다고 해서 미국이 뭐 그냥 냅두겠다. 우리 개입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기는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저 이제 한반도라든지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혼자서 개입을 한다기보다 유엔군과 함께 유엔 산하에서 전 세계가 함께 동참을 해서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에치슨이 해요. 한반도랑 대만을 버릴 생각은 없었고 유엔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위 미군이 있지 않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공군력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공군이 가서 공습을 해서 때려버리면 그걸로 먼저 우리가 제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국이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공군력이 커지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대만을 살짝 우선순위에서 낮게 둔 그런 타이밍이었네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고 그러니까요. 예, 조금 약간 모자르지 않았나 생각이. 그러니까 에치스나인 선언만 안 했으면은 어쩌면 약간 스탈린의 생각 조금 그렇죠.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선 그냥 조금만 이렇게 쓱 하면 한반도 금방 가는데. 그러니까요. 손 한 번만 잘못 빗겨 나왔어도. 에치사예요. 에치스나인. 근데 헐선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에치산나인이었죠. 38선이라는 게 헐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에치사예요. 에치스나인. 근데 에치스나인 때문에 스탈린이 그럼 한반도 뭐 남한을 침공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아. 이미 김일성 그전부터 전쟁하겠다고 계속 쫄랐고.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됐던 것 같아요. 김일성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고 싶다고 계속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거기다가 중국이 어쩌다 보니 공산화됐고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됐고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스탈린으로서는 이제 전쟁해도 되겠구나.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스탈린이 사실은 이 시기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50년에 70회 생일이었는데 마오쩌둥이 49년 12월에 생일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몇 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아마 중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을 거라고 봐요. 몇 개월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목적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구나. 목적은 뭐였냐면 이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총수령 스탈린 형님 제가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을 공산화시켰어요. 사실은 스탈린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스탈린이 마가린 공산당이라고 불렀다. 마가린? 마조린 커뮤니스트라고 불렀다. 마가린? 버터 같은 그거예요? 버터의 대용품이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 짝퉁. 잠시만요. 짝퉁이라는 저 지금 너무 하나요. 우리 마가린이 얼마나 우리 가린이가 얼마나 귀한 식량인데 저 밥에 아시죠? 마가린 좋아하는구나. 그럼요. 아니 밥에 마가린에 간장을 넣어서 비벼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계란 노른자까지 그럼요. 얼마나 맛있는데 지금 가린이의 가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게 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그렇게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에도 공산주의가 퍼지는 이 마가린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마오쩌둥 네가 아시아 공산주의의 지도자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리고 김일성에게 올라와 그러면은 전쟁을 허가하겠어라고 하는 시퀀스가 만들어졌다. 스탈린은 깊었지만 그걸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비참하게 흘러가 버렸네요. 이제 이때쯤 이제 스탈린과 김일성이 다시 여기 등장합니다. 등장해야 되는 거죠.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김일성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스탈린의 초청 편지가 도착합니다. 초청 편지에는 내가 당신의 소원을 희망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소원을 말해봐. 그 소원이 뭐였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죠. 전쟁을 허하겠다. 개전을 허락하겠다. 그거에 그렇게 지금 들떠가지고 간 거잖아요, 사실. 이제 스탈린 진짜 약간 동생한테 내가 한번 너한테 업무를 한번 맡겨볼 테니까 한번
잘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두드리는 게 그런 느낌이네요. 네, 50년 3월 30일에 김일성과 스탈린이 만나서 이제 비밀리에 회담을 했습니다. 스탈린이 전쟁을 허락합니다. 전쟁을 주도한 것은 김일성이었지만 전쟁을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는 결정자는 공산세계의 수령이었던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전쟁 오케이, 좋아, 해. 대신 조건이 있어. 네. 군사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거나 군사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나는 너를 못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마오쩌둥한테 군사적인 도움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부대 조건은 뭐냐? 마오쩌둥한테 가서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확약을 받아와. 그래야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한 게 스탈린의 교시였습니다. 진짜 약삭 빠르네요. 진짜. 자기 책임지기 싫어서 싹 숨고 남한테 떠먹이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공산세계의 수령이라고 하는 스탈린의 권위가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절대 군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결국은 이제 소련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진 않지만 진짜 뒤에서 계속 조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탈린이.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군사를 보내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이제 가면서 오가면서 이제 얘기를 전한 거예요. 중국 개입한대요. 막 그러고 소련이 동의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 동의를 받고 중국이 이제 군대를 보내주기로 하죠. 정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용군 한 2만 명 정도를 보내주고 소련은 규모 아닌가요? 그렇죠. 2만이 엄청나요. 네.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를 보내줘요. 자기들 손엔 피는 묻히기 싫으니까 이제 무기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무기를 줘서 나중에 보면 뭐 장갑차 같은 거는 뭐 한국이 갖고 있던 거에 뭐 한 두 배 정도 네, 북한이 가지고 있게 되고 군사 숫자도 20만이 넘게 돼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당시에 한국이 한 10만 4천 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두 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전력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이제 좀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처음에 그 38선 네. 나뉠 때만 하더라도 남한이 그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소련의 지원을 통해서 갑자기 북한군의 세력이 엄청 세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남북한의 전쟁 혹은 북한의 공격에 의한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스탈린의 개전허가, 스탈린이 제공한 군사적인 무기, 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병력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제안을 안 했다면 한국전쟁은 그렇죠. 발발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안을 했고 허락을 해줬고 이분이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네네. 때문에 이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막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 책임이 있어요. 다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진짜 노력을 많이 했네. 여기 와서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촉세처럼 가가지고 예. 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일성이라는 정말 싸우고 싶어하는 투견이 있는데 그걸 스탈린이 풀어놓고 먹이를 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오쩌둥이란 부엄까지 들어두고요.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네. 어떻게 설명하세요? 사실은 유치원생들의 싸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싸움이요? 네네. 북한의 군사적인 준비 태세나 능력은 네. 사실은 유치원생들이 놀이터에서 싸움 박쥐를 하면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죽여버리겠어.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애들끼리 싸워봤자 기껏해야 뭐 핥히거나 꼬집고 코피 정도 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애들 싸움에 실제로 장난감 총이 아니라 실제 총을 줘서 쏘게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38선에서 이제 애들끼리 그냥 땅따먹기 싸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갑자기 거네. 진짜 총 진짜 칼을 쏘고 끔찍하다 진짜. 스탈린이 전쟁을 허락하게 되자 이제 필요한 것은 북한의 소련 군사고문단을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단련됐던 대령급 군사고문단들이 20명 정도 대거 파견됐습니다. 왜 파견됐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남침 계획, 강력한 전쟁 작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알고 싶다, 이광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70년 전인 1950년 5월 초, 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소련과 북한군은 치밀하게 이 전쟁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50년 6월 16일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완성되고 공격 개시 날짜까지 정해집니다. 바로 6월 25일. 작전은 3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격의 1단계. 옹진에서 국지전처럼 개시한 다음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향한다는 거였죠. 2단계는 수도 서울을 반드시 장악한다는 거였습니다. 소련과 북한군은 이 전쟁의 성패가 서울과 수원 구간에서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을 세방면으로 공격해 한국군의 힘을 분산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동부전선에서는 모터사이클 연대가 수원까지 진격해서 협공을 하면 한국군의 90%는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나머지 병력들을 모두 해치우고 주요 항구와 중심지를 점령해서 한반도의 전역을 소나기에 넣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소련과 북한군이 전쟁 초기에 하루에 무려 15에서 20km를 진격해서 단 한 달 만에 한반도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 발발 나흘 전인 6월 21일 남한이 북한의 전쟁 계획을 눈치채고 38선 인근과 옹진 부근에 병력을 추가했다는 첩보를 접합니다. 이에 북한은 옹진에서 개시하려던 공격을 38선 전역에서 동시에 밀고 내려가는 것으로 바꿉니다. 6월 21일 전면전으로 긴급 수정된 전쟁 시나리오. 한반도 전쟁까지는 이제 단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돼. 나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러니까요. 전쟁 전문가가 투입되고 나서 전쟁 직전까지도 계속 시나리오가 치밀해지고 구체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남쪽에서도 첩보를 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날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남한에서 대비를 하고 막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10만 명 이상이 초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의 남진 배치가 있습니다. 또 소련으로부터 탱크나 자주포, 사마우트라고한 자주포, 뭐 무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 철도나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만연한 소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이 탱크나 중무기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나 교량을 보수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5월, 6월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또 전투를 해야 되니까 38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소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리는 징후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나 주한미 군사구분단이나 미군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49년에 그 빈번했던 38선 충돌이 다시 재현되는 것일 뿐이다. 북한군의 남진 배치나 기동은 여름 하계 군사훈련일 것이다. 라고 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일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니까 전부 긴장 상태잖아요. 근데 네. 군인들도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그런 일이 있어 왔으니까 북한이 도발을 해왔으니까 라면서 사실은 6월 24일 0시, 그러니까 6월 23일 24시가 되겠죠. 그때로 비상경계령을 해제를 해요. 심지어 뭐 25일 뭐 그때 새벽 이제 들어올 때쯤에는 뭐 육군클럽에서 장교들 댄스 파티도 하고 좀 해이하게 풀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비상경계령을 계속 지키고 있고 네. 우리가 뭐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었으면 뭐가 달라졌겠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없지만 네. 그랬더라도 갑자기 그렇게 기습해서 내려오는데 맞기는 역부족이 아니었겠냐라는 얘기들을 하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다. 1129일간 한반도를 피로 물들일 전쟁. 공격 개시의 암호명은 폭풍이었다. 자, 1950년 6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김일성이 너무 전쟁을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한 달이면 끝낸다더니 이게 사실 3년이 갔고. 김일성이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빨치산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비정규전 소규모 부대고요. 이거는
뭐 수십만이 동원되는 정규전입니다. 일종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그냥 빨치산 활동했다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장군은 전쟁에서 단련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장군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소련이라는 강대국을 뒤엎고 사실은 전쟁을 개전했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나고 피가 낭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소련, 중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이 사실은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의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공군과 해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이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대충격이었고요. 사실은 그것이 한국군이 낙동강 전선 교도까지 후퇴하고 네. 전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국제정세와 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이 많은 상황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약간 이제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그 상황을 쭉 살펴보면 약간 악의 퍼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김일성 처음으로 자기는 하겠다고 했을 때는 스탈린이 이제 거부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쫙 이렇게 따라 그러니까 맞아떨어져서 결국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어떤 악마의 퍼즐이 된 것 같아요. 퍼즐이 딱딱딱딱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한국전쟁 연구하면서 가장 깜짝 놀랐는 게 뭐냐면 48년에 문화인 108인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48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분단정부가 수립되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 아, 네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내전 같은 외전이고 내전적으로 보이더라도 국제전이고 국제전이지만 그것이 내전적 요소를 갖는다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6월 25일에 불현듯 갑자기 일어났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미소가 만들어놓은 38선이라고 하는 분단의 궤도를 타고 사실은 차근차근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나 역량이 있었겠느냐. 이건 우리가 역사를 보고 사실은 되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38선이 그어지는 과정부터 시작을 네. 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38선이 그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앞으로 한국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역사저널 한국전쟁 70주년 특집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한을 휘슬남침한다. 북한군은 서해안의 옹진반도를 시작으로 38선 전선에 총공세를 가한다. 결국 개성, 포천, 홍천, 동해안 강릉에 이르기까지 38선 전역이 무너진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준비된 기습 공격 앞에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북한군 선두부대는 빠르게 서울로 진격해 들어갔다. 개전 3일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역사 저널 그날 264번째 시간입니다. 작전명은 폭풍.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북한군이 폭풍처럼 밀고 와서
사흘 만에 서울에 닿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를 되짚어보자면 뭐 이때 당시만 해도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가 사실은 북한이 월등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어떤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었나. 그래도 38선 근처에서 한국전쟁 발발 전에 이미 작은 전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함락되는데 3일밖에 안 됐다는 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너무 빨라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사실 잡으면은 모든 거 거의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경제, 정치, 행정 전부 다 그건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당시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나요? 이 대통령이 북한이 침공해왔다는 소식을 들은 건 비원이었다고 합니다. 창덕궁이에요. 네, 창덕궁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틀 뒤인 27일 새벽에 국회가 수도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한 수도 사수 결의안을 새벽에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를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갔는데 대통령이 없습니다. 에? 이런 황당한 일이. 대통령은 어디 갔냐면 서울 경무대에 있었던 대통령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프란체스카 여사와 황규면 비서만 데리고 서울을 떠나서 대전을 거쳐서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때 이제 열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 특별 열차라고 기관실 있고 그 3등칸 두 개를 이어서 이제 두 량짜리 그걸 타고 갔어요. 근데 굉장히 초라하고 허름했다. 담요도 덮지 못했다. 그 스산한 밤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정말 황급하게 트렁크 들고 간 거예요. 마치 도망치듯이 빛이 많아가지고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가셨네요. 조선시대도 이제 임진왜란 벌어졌을 때 선조가 또 피난 갔잖아요. 약간 좀 약간 나쁜 좀 도망의 아이콘으로도 약간 뽑히기도 하는데 하나도 안 놀라워요. 단일은 다 알고 있어요. 역시 한국인. 국사 교과서 편찬에도 안 놀라울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역시 짐이고 국가다라고 하는 절대왕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로가 되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그나마 광해군한테 세자로 책봉해놓은 다음에 분조를 세우고 갔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뒤처리는 해놓고 갔거든요. 여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도망간 건가요? 아니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본 후퇴 같은 거 아니었을까? 전시나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최고 지도자는 그러니까 지하 벙커 같은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군사 작전 지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혹시 간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이보라기에는 대구까지 간 거면 거의 한 20보는 간 것 같은데 지금 후퇴를 해도 해도 너무했는데? 2000보는 예, 진짜. 26일 밤 10시에 대통령이 주한미대에서 무초에게 긴급하게 대통령 관저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네. 무초대사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이 나 개인의 안위는 상관없지만 국가가 위태로우니까 나는 피난을 가야 되겠다. 네. 대전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무초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서울을 지켜야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국군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무초의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이성을 잃은 것 같다. 근데 무초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 그래서 좀 약간 언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공산군 손에 잡히면 안 되지만 지금 딱 가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엔 싸우다가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는 여기 있겠다. 아, 포기해버린 거예요? 뭔가 좀 웃기잖아요. 내 대통령을 떠난다고 미국 대사는 나는 여기 있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나왔는데 이제 바로 27일 새벽에 떠나버린 거죠. 대통령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대 국회의원 중에 27분이 납북됐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가운데서도 영국 공사였던 비비안 홀트라고 하는 분도 납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피난을 갈 거면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지 마치 패닉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떨듯이 네. 가버리면 되나요? 근데 교수님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에 갔다 그랬는데 왜 대구까지 지금 보내셨어요? 경무대를 떠난 게 27일 새벽 3시경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서 이틀 이상 대통령 부처가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기차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두 분 다 잠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을 지나서 깨보니 대구에 와 있었습니다. 대구에 오전 11시 4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갔군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대구에서 12시 반에 다시 북상하자고 해서 대전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설이 있는데 그 대전 그 충남지사 관사에 가서 그 메시지를 녹음했어요. 국민들 향한 이제 메시지 녹음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서울은 안전합니다. 모두 안심하십시오. 국군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거 사실일까요? 이거 진짜 아, 말도 안 돼. 아니, 자기는 지금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한달음에 달려가 놓고서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네. 당시 이제 미국 CIA가 그 외국마다 거기서 나오는 정치 프로파간다 같은 거를 이제 듣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한국 방송을 이제 듣고 이제 감청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거기에 따르면은 그냥 뭐 북한이 침공을 했다. 네. 좀 위급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유엔하고 맥아더 장군이 와서 도와줄 거다. 군수물자도 오고 군인들도 올 거니까 우리 국민들은 좀 힘들더라도 참고 함께 이겨나가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 근데 오해하기 딱 좋은데요. 국민들은 참고 이겨나가자. 참고 있어라. 이 말은 서울에 있어라. 그쵸, 이 말은 서울은 안전하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네, 당시 군 지휘부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6일 국회에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최병덕 참모총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했다고 허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신성모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군이 걱정 없이 물리친다. 해주를 점령해서 3일에서 5일이면 평양을 점령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북한군이 네. 완전 지금 코앞까지 와서 그쵸, 그쵸. 거의 이제 서울이 없어질 위기까지 예. 그런 가짜뉴스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그거를 언론도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언론 중에 기자들 중에서 이거 전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보도를 한 기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냐 했더니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한국 군인들은 뭐 사기를 북돋우려고 아니면 뭐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군이 코앞에 와 있는데. 사실은 49년에도 많은 38선상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개성 송악산에서는 연대급 사단급이 동원된 전투가 개성 옹진에서 벌어졌지만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49년에 있어서는 그런 충돌이 또 벌어졌나 보다. 며칠 이러다가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큽니다. 자, 대통령이 떠난 수도 서울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한강교에서는 남침하는 북한군을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격하면 이대로 북하면 다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소개시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명령이다. 폭파해라. 살펴드릴 수가 없다. 폭파! 공격하면 폭파해라!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버린 한강교. 다리를 건너던 아군과 민간인 수백 명이 순식간에 희생당한 참사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난을 간 다음 날 새벽 벌어진 일이었다. 자, 한강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요? 대통령의 방송 연설이 있고 난 다음 날, 불과 몇 시간 뒤입니다. 28일 새벽 1시경에 북한군의 탱크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사실상 국군의 최후 방어선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 반쯤에 국군이 당시 한강을 건널 수 있던 유일한 인도교인 한강대교와 철교 두 개를 폭파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있고 차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폭파를 하려던 다리가 한 세 개였을 거예요. 한강 철교, 한강교, 그리고 광진교. 근데 이게 한강교가 인도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강남에 사람들 많이 살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강남은 아무것도 없던 데고 시골이고 강북에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다들 건너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폭파가 된 건데 다리 위에 사람 있는 걸 다 알면서도 폭파한 거잖아요. 아까 그 중에 저거 비참한 그 풍경에서 사람들 다 죽어 있잖아요. 다리 밑에서 국민들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그럼 그 강북에 있던 사람들은 다 피난을 잘 했나요? 건너오질 못하는 거죠. 못했지. 다리가 끊겨버렸는데 어디에 가겠어요. 사람들 진짜 충격받았겠다. 아니 그 방송 들을 때만 해도 아, 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북한군은 들어오고 도망갈 곳은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건 막아버리고 그냥 사람들 약간 어느 정도 좀 대피시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나?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그러니까 그
약간 서울 시내 쪽에 그 적의 전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한 3시간, 4시간 안에 이거를 다리를 폭파해라. 뭐 이게 있었어요. 매뉴얼 같은 네. 게. 근데 사실 인민군이 저 다리 이제 북단에 딱 도착을 한 거는 그 오전 10시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폭파 시간보다 한 7시간 후쯤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있었긴 한데 너무 경고도 없이 그렇게 폭발을 해서 그 당시 죽은 사람 수가 뭐 몇백 명, 뭐 천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마어마했어요. 네. 아니 이게 정확한 최적의 시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 후퇴를 하거나 할 때 뭐 도로를 폭파시키거나 다리를 폭파하거나 이런 건 전략적으로 쓰는 거긴 하잖아요. 그 좀 전에서 네. 사람들을 막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네. 뭐 이렇게 뭐 통지도 없고 그리고 아직 제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금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다리가 완벽하게 끊긴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의 탱크와 자주포들이 3일간 서울에 지체했지만 곧바로 이 철교를 건너서 사실은 진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복구가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으로도 제대로 파괴도 못하고 제대로, 시점적으로도 너무 일렀고 뭐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닌데요. 뭐 전쟁 이러면. 중이니까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너무 급해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터뜨리고 보자 뭐 이런 식이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옛날에 군대 갔다 온 남자친구한테 들었었는데 남자는 군대 갔다온 남자친구 안 갔다온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안 군대 안 갔다온 남자친구는 뭐라 그러셨나요? 아니 왜 그 북한의 근접한 도시들 왜 의정부나 뭐 파주 이런데 가면 유독 그 교각 이렇게 뚱뚱한 교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전시에 폭파해서 이렇게 무너뜨려가지고 그 탱크길을 막는 바리케이드용으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거 많이 보이죠. 그 DMZ로 가면 다 양쪽에서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네. 이제 맞아요. 다리들이. 그렇죠. 이제 길을 막으려고. 사실 독일도 그래요. 저희가 냉전 때는 이제 뭐 큰 터널이나 다리 전부 다 그 그런 폭발물이 다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르크 가시면 엄청 킹 터널이 있어요. 엘프 터널이라고. 네. 그 위에도 다 아직도 설치돼 있는데 그런 것도 기사도 뜨고 막 했었어요. 이걸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웰컴 투 동막골 보면 신하균 씨가 맡았던 역할이 이렇게 한강교를 폭발을 해서 이 많은 민간인들이 다치고 죽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탈영을 한 그런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유비가 형주에서 유표한테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조조가 쫓아오니까 막 도망을 강릉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한 10만 백성이 일어서서 우린 유비와 함께 가겠다. 같이 막 가요. 그러니까 유비 또 마음 약하니까 같이 데려가겠다고 가신들이랑 전부 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고 10만 명이랑 가다 보니까 뭐 하루에 심리도 못 가고 결국에는 자기 부인도 한 명 죽고 맞아. 네 조자룡만 개고생하고 네 그래서 조자룡 모두 감정이입을 하세요. 조자룡 얘기하시는데 친구들 그 얘기가 되게 재밌는 좀 화두를 던지는 게 함께 가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어요? 어쨌든 유비가 갖고 있던 그런 뭐 애민 정신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이기는 하잖아요. 그들의 아니 근데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네. 삼국을 그렇게 통일하겠다고 전쟁은 뭐 그렇게 많이 해요? 유비 싫어. 제가 유비는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고 그러다가 네, 미안해요. 아니 유비도 예전에 원소에 장충도 친 적도 있어요. 미안해요. 사실 전략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단일도 그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한 일주일 정도만 고민해볼게요. 유비였으면 진짜 큰일 날 정답은 없어요. 예, 큰일 할 사람은 없어요. 안 되겠어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이 다리를 건너는 이 상황에서 굳이 폭발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나요? 그거 좀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강강 인통교를 이제 그 폭발 사건을 직접 본 그 전쟁 기자인데 미국 출신인데 그 마가리 히긴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2차 대전도 취재하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까지 다 취재했던 사람인데 상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교령 폭파는 서울이 남한의 수중에 있고 단지 북한군 탱크 3대가 서울로 진격하는 시점에 일어났다. 3대. 그러니까 급한 상황 아니었던 것 같다는 그런 평가를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닉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상황을 보면. 네, 실제로 이 폭파 시기를 두고 너무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르지 않았느냐. 서울 시민뿐만이 아니라 한국군의 상당수가 약 4만 명 이상과 중장비들이 사실은 한강 이북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수송하지 못하고 다리를 끊게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런 식의 폭파했다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은 적이 교량 바로 앞에 왔을 때 폭파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매뉴얼적인 얘기지만. 그쵸, 그쵸. 네. 영화 보면 왜 이렇게 딱 이렇게 기다리고 맞아요. 있다가 잠복했다가 막 그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반드시 폭파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되지. 사실은 폭파가 안 되면 그것도 낭패인 네, 거죠. 그럴 때 리더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고 진짜 이걸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최적의 그러니까. 시점과 최적의 전략이 있을 텐데 그리고 들어보면 이건 전략이 없어요. 그냥 지도부가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뭐 이야기가 많은데 네. 그 당시 뭐 책임자를 가려내자 한다면 일단은 국방장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성모 국방장관이 있었고 장경근 국방차관이 있었고 최병덕 참모총장 그리고 이제 참모부장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터트리란 명령을 내렸던 최창식 공병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 뒤집어 쓰죠. 그래서 재물이 돼버린 거네요. 네, 그래서 사형을 이제 당해요. 사형이요? 네, 사형당해요. 헌법에 의해서. 1962년도에 이 분의 이제 부인이 당시 이제 재심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사면은 되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부인도 그때 강북에 있었어요. 아이가 돌도 안 돼서. 그러니까 한강다리가 폭파될 때 자기 부인도 사실은 아이랑 넘어오지 못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긴 아이고. 하죠. 명령이니까 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였고. 근데 책임자로서 이제 사형도 네, 사형하죠. 그 얼마나 구구절절 이 한강 다리를 두고 사연들이 많아졌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결국 이제 6월 28일 수도 서울이 이제 함락을 당하고 이제 인민군이 북한군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 이후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위기에 처한 한국 정부는 사실 미국과 국제 사회에 호소하게 됩니다.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심야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시도합니다. 부관이던 휘트니 준장이 전화를 네. 받았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도 따라 죽을 각오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도와달라는 건지 협박하는 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간에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 시간 6월 26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소련은 당시 보이콧 중이었습니다. 이 안보리에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합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깃발 아래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북한이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니까 꽤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에 일본 큐슈에 주둔을 하고 있던 미 24사단 21년대 소속이던 찰스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는 스미스 부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수송기를 타고 부산에 내려서 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올라와서 오산 중미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군과 대적하게 됩니다. 네. 오산에서 북한군하고 최초로 교전을 벌였지만 네. 스미스 부대는 대참패를 하게 됩니다. 참패를요? 첫 교전에서 네. 대참패. 사실은 이 대대병력이거든요. 네. 약 406명 부대원 중에 포로가 북한군에게 82명, 82명이 포로가 되고 총 165명이 전사 부상 실종됐습니다. 아니 좀 느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요. 되게 반전으로 느껴지는 게 잘 모르는 제가 느끼기에는 왜 미국 그럼 이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잖아요. 그래서 막 제 예상으로는 막 파죽지세로 다 이기고 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었네요. 미국이 이 한국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리안 컨플릭트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분쟁이라고 불렀고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동네 깡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게릴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동네 깡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정식 국가에 대한 교전 행위가 아니라 깡패를 때려잡는 치안 활동, 치안 행동이다. 폴리스 액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24사단 소속 병사들은 대부분 2차 대전 후에 들어온 병사들입니다. 19, 20 정도 되는 병사들이었고요. 마블 만화 정도를 보고 미군을 생각한 그럼 애기들이 사실 그냥 이제 처음으로 참전을 한 거네요.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은 2차 대전 경험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병력은 연대당 2개 대대뿐이 없었고요. 훈련도 안 돼 있었고 병사들의 사기나 훈련도 굉장히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패하지. 네. 결국 24사단 그 사단장까지 이제 또 전투에 도입하게 되거든요. 그 윌림 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 사단장인데 장군이잖아요. 근데 마주카포를 들고 직접
이제 또 전쟁에 나섰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사단장이 들고 나갈 정도면 거의 진짜 아니, 사단장이면 어느 정도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사단장이면 대대장이 네. 이제 부대에 온다 그러면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요. 사단장이 이제 오면은요 산이 하나 없어진다 그래요. 아 저기 한번 골프장 짓고 골프나 쳐볼까? 그럼 다음날 산이 깎인다고 근데 하거든요. 근데 산 하나 없어진 거 알았어 지금. 그 정도로 높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바주카포를 들고 직접 뛰어다녔다는 건 뭐 아무리 미국에서 오셨지만 헐리우드 영화 찍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전황이 급박했던 거죠. 진짜 급박한 네.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사실 뭐 사단장 하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지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장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닌다는 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고 포로 됐어요. 그래서 저분은 네, 포로가 돼 사단장이 포로까지요? 포로 됐대. 들고 네. 사단장이 뛰어다니시다가 네. 결국에는 포로가 나중에 뭐 돌아오기는 했는데 사실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좀 최강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많은 군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갔어요. 그랬겠죠. 네,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당시에 이제 큐슈가 사실은 가장 가까우니까 큐슈에 있던 24사단을 보낸 건데 24사단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보면 군 전력으로 봤을 때 가장 하급 라인. 네, 굉장히 전력이 떨어지는 이제 부대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본에 와 있던 그 미군들이 좀 해이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점령군으로 왔었기 때문에 좀 쉬자, 뭐 놀자 이런 것도 있고 훈련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딱 한반도로 건너와서 오긴 왔는데 여기가 어디고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리버리한 애들 그렇죠. 모아놓은 기분 네, 근데도 불구하고 또 프라이드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군인데 아, 저런 뭐 깡패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게 완전히 오판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이 참전했다 이러면 그냥 싹 그럴 줄 알았죠. 이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막상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네요. 근데 인민군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정예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공내전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팔로군으로 함께 전쟁에서 뛰었던 그야말로 뭐 실전 경험 무지하게 많은 정예군들이 왔었고 방금 국공내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미국이 중국의 국공내전 때도 사실은 참전하지 않았었고 뭐 그 사실 자연스럽게 김일성이나 뭐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 한국 전쟁을 벌일 당시에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참전을 했다는 게 저한테 좀 새롭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내전에 뭐 지상군을 투입하고 참전은 안 했는데 돈이나 이런 건 되게 많이 대줬어요. 네. 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많이 줬는데 이제 문제는 이 국공내전 보니까 이 장제스라든지 국민당 이쪽 사람들 만나고 오거나 뭐 경험한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는 안 돼. 너무 무능하고 너무 부패했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너무 없고 네. 저건 진다. 그래서 뭐 트루먼 대통령도 그렇고 에치스 장관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끝난 거다. 괜히 우리 발목 잡혀가지고 우리만 힘들다. 그런 네네네.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네요. 한국은 다른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이 이제 자발적으로 혼자서 단독적으로 내려올 거라 생각은 안 했죠. 당연히 그 뒤에는 소련이 버티고 있고 소련이 사주를 한 거다. 왜냐하면 뭐 그전에 그리스 내전도 있었고 베를린 봉쇄도 있었고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케이스가 되게 달라요. 네, 여기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게 이제 속도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참전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군이 오산에서 패배를 했지만 오산까지 와서 북한군을 상대하게 된 게 네. 불과 개전 후에 10일도 안 되는 시점입니다. 아, 근데 올라온 속도로 따지면 정말 빨리 그렇죠. 그다음에 대전에서 사단급이 전투를 벌이게 된 게 개전 후에 2주 내에 벌어지게 된 일이죠. 그 이후에 미 제1기갑사단이 들어와서 영동에 주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5사단까지 들어와서 3개사단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는 속도가 불과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이 전쟁에 임하는 결의와 태도, 네.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 속도로, 이런 빛의 속도로 참전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을 상대로 한다는 결의가 아니라 소련을 상대한다는 결의를 이것은 소련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의 결의가 분명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꼭 구해야 된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소련 때문이었다? 소련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국 소련. 트루먼 행정부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만만하게 보진 않았어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가던 중이었고 사실은 더 강경하게 가고 싶었는데 이제 국민 여론이 그게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만큼 못 움직였던 건데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제는 명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나선 거죠. 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미국의 위신,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위신이 추락하는 걸 막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사실은 제국이라고 하는 게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함부로 덤비지 못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미국이 종이 호랑이처럼 그리스, 터키, 그다음에 중국에서 계속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동맹들이 굉장히 미국의 태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공산주의가 확대됐고요. 특히 네.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코리아였, 한국이었던 네.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일본, 메가더의 말을 빌리자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와이까지, 필리핀까지 밀려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다시 한번 이런 공산주의 도발이 있다면 네. 소련이 도전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태도로, 네. 속도로, 결의로 응전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스탈린을 김일성은 미국이 참전 안 할 것이다 라는 거의 확신을 갖고 내려온 건데 거의 김일성이 그것도 오판이네요. 그러니까요. 철저한 오판이었네요. 바로 개입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남한과 북한의 전쟁에서 이제 강대국의 전쟁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만났던 딘 애치슨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만나고 왔었나요? 만났어요. 애치슨 만나서 한번 봤죠. 예. 애치슨 그런 얘기 했대요. 한국 전쟁이 사실 우리를 구원했다. 왜냐면 이제 미국은 제 2차 대전 때 당시에 그 국방비가 거의 9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이제 110조가 넘었는데 한국 전쟁 전까지는 네, 100억 달러로 이제 확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다시 올랐거든요. 아~ 어마어마한 이제 큰 액수가 다시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전쟁 그 계기로 어떻게 보면 다시 미국이 전쟁 국가 됐었고 자기 연맹 국가를 약간 구원해 줄 수 있는 국가로 다시 어느 정도 자기 이미지를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미국의 군사력이니까 세계대전을 거치기 전까지는 무슨 뭐 세계적인 외교 정책 전략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미국, 우리가 보는 미국은 정말 태어나서부터 항상 군사 대국이고 네. 독보적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이지만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이렇게 살면서 경제성장이나 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 했는데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국제무대로 사실상 끌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패권의 후보가 된 거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 이제 전쟁 그만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던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정서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저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전쟁해서 괜히 피 보고 그래. 고생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기보다는 맞아요. 내 남편, 내 아들이 그러니까요. 가서 왜 그런 죽음을 맞이하냐고 네. 누구를 위해서.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정서가 막 생겼는데 네. 사실 트루먼 대통령이나 이 행정부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 위협은 계속 다가오고 네. 있다. 그래서 우리 국방력도 사실 상상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문서가 있어요. NSC-68이라고 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우리가 가지고 세계 전략을 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미국이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말했듯이 국민들은 아 우리 그냥 편하게 잘 살면 안 돼? 하고 있는데 행정부라든지 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뭐 그리스 내전부터 해서 뭐 베를린 봉쇄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넘어가게 되고 네. 한국에서 전쟁이 났대 소련이 내려온대 당시에 뉴욕주 헤드라인은 소련이 침공했다였어요.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미국 국민들이 아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행정부의 그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강경한 군사 전략 이런 게 힘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는 이제 서로 민족끼리 손을 겨누고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정작 그 동맹국들의 우려를 덜게 만들고 뭐 일본을 구하고 타이완을 구하고 결국 미군이 이렇게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한국전에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네. 한 번에 지금 정말 밀당을 할 줄 아시네요. 한편으로 스탈린은 이 전쟁을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진창해서 허덕이고 모든 국방 예산을 여기다 쏟게 되면
소련은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한국 전쟁 때문에 독일 군대가 다시 복귀하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 약간 일본처럼 약간 폐쇄돼 있었는데 독일 분데스웨어도 그때 다시 생겼거든요. 한국 전쟁으로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문을 또 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경제가 부흥하고 독일은 군대가 다시 생기고 미국은 패권 국가로 자리 잡고.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선 주판알 굴리고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진짜. 피해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하필이면 여기에서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점점 더 진짜. 무거워지네요. 아무튼 자, 미군이 이렇게 빠르게 아주 빠르게 참전을 했지만 지금 수세의 양상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전쟁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박금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금수입니다. 자, 미군이 들어왔지만 북한군은 무서운 기세로 남하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탱크였습니다. 탱크. 자, 이럴 때 보병이 탱크를 상대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휴대용 로켓 발사기였던 것입니다. 일명 이제 바주카포로도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그 당시 국군이 갖고 있었던 것은요, 2.36인치 좀 작은 바주카포였어요. 근데 이걸 쏴봤자 T-34에 맞아봤자 뭐 불만 번쩍이고, 물론 이제 안에 있는 사람 뭐 정신은 좀 없겠지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던 것이죠.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조금 더 큰 3.5인치 로켓포가 이제 보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2.36인치, 3.5인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게 포의 직경인 건 아시죠? 네. 근데 면적이 이 직경이 제곱으로 커지잖아요. 에너지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2인치, 3인치 비교를 해도 2는 4, 3은 9. 큰 파괴력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속속이 너무 쉽게 설명했나요? 네, 네. 거기다가 센치도 아니고 인치니까 차이가 네. 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비율은 1인치는 2.5cm. 오. 그래서 이 3.5인치 이 로켓포로는 바주카포로는 T-34 전차를 뚫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전선이 밀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계속해서 밀리니까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은 전격적으로 낙동강 이남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이렇게 낙동강 전선이 형성된 것이었죠. 근데 낙동강이 뚫리면 부산까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당시 워커 장군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낙동강 철수는 철저한 군사 전략 하에 수행된 것이었습니다. 즉, 이 물러나는 척 하면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죠. 시간을 벌고. 낙동강, 이 강을 요새를 삼아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을 했던 것이죠. 하늘에서는 또 이 미 공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당시에 제공권을 장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낙동강 상공에는 항시 두 대의 전투기가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전투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아군이 제공권을 어떻게 장악해버렸으니까 북한군의 전력 손실이 상당히 컸겠네요? 네, 그렇죠. 자, 여기를 보시면요. 대전 초기 6월 말이 되겠죠. 6월 말에 북한군의 병력수는 보병 10개 사단, 4개 경비여단, 1개 탱크여단 등 총 17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인 7월 말에는 10만 명이 되고요. 이제 8월 초에는 7만 9천여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만 명이 감소,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국군과 미군은요, 그 두 배인 14만 명에 달하는 병력으로 증강이 되게 됩니다. 결국 북한군은 바로 이 낙동강에서 막혔고요. 이것은 김일성이 당초에 했던 계획, 그것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었죠. 자, 군사 전술 얘기가 궁금하시면 돌아오겠습니다. 아윌비 기다려 주세요. 또 부를게요. 네. 자,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북한군과 유엔군이 대치를 계속하게 되는데, 자, 이때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낭보가 날아듭니다. 1950년 9월 11일 일본과 부산에서 국군과 유엔군 7만여 명을 태운 함정 261척이 출항한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인천 앞바다. 9월 15일 함포 사격을 시작으로 상륙작전을 펼친 유엔군은 1시간 반 만에 월미도를 점령한다. 맥어더 장군이 계획한 대로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유엔군은 작전 만 하루 만에 인천을 점령하고 다음 목표인 서울을 향해 전진한다. 영화 같다. 네, 네. 진짜 영화, 같네요. 영화 같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근대 전쟁 중 가장 유명한 작전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엔 미국과 합참도 인천 상륙 작전에 반대하게 됩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조수간만 차이가 크고 지형도 여건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260척의 함정이 통과해야 되는데 수로가 좁고 신속하게 군함들이 이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국방부나 합참은 인천이 아니라 군산이나 평택으로 하자 그랬지만 메가다가 끝까지 인천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밀물이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썰물이 빠지게 되면은 한 몇 킬로를 지금 군인들이 상륙정에서 나와서 걸어야 돼요. 아. 거의 무방비 사태로 나를 쏴주세요라는 똑같은 얘기고요. 네. 군장도 그렇죠. 무겁고 갯벌일 거 갯벌이잖아요. 탱크 같은 것도 끌고 뻘을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그 가장 만조이 때를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9월 15일 그리고 10월 11일 정도 두 번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 중에 어느 걸 고르냐.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갖고 9월 15일을 골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한정된 시간 내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작전이에요. 와, 진짜 인천, 촉박한 상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로도 좁고 뭐 갯벌 때문에 사실 2시간 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이 1대 5천 나는데 그 정도 나왔다는데 근데 맥아더가 끝까지 인천을 주장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맥아더가 굉장히 이런 작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섬 건너뛰기 작전이라고 하는 일종의 해병대와 해군을 이용한 이런 점령 작전을 많이 해봤고요.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지형적으로 북한군의 보급선을 끊고 서울로 빨리 진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맥아더의 승부사적 기질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70된 장군이었는데 원수였고 누구도 맥아더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었고 명령을 내려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못했어요. 네.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가능성은 금방 다니엘 만트처럼 5천분의 1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짜릿하다. 진짜로. 아니 뭐 5천분의 1이라고 하면은 그 작은 확률에 그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우리나라의 운명도 걸려 있고 또 중국, 소련 등 이제 세계 엄청난 그 나라들 대국들의 어떤 정세가 완벽하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니엘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5천분의 1이라 보니까 북한도 방심한 게 있긴 했는데 중국은 알고 있었어요. 네? 네, 마오쩌둥은 알고 어떻게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그래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알고 그 참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상륙 작전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이 한 60번 정도 했다 그래요. 2차 대전 당시에 상륙 작전을. 그러니까 이거 걔네들이 많이 쓴 수법이야. 아, 그렇죠. 또 쓸지도 몰라.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상륙 작전을 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해서 참모가 이제 보는 거예요. 한 6군데를 꼽았는데 거기에 군산도 들어가고 인천도 들어갔는데 이 참모가 진짜 똑똑한 것 같은 게 맥아더의 성향상 인천이다 이거는. 그래서 얘기를 해석인 것까지 다 분석을 한 거네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김일성한테 알려줬어요. 인천 상비를 해라. 사실은 기뢰를 뿌려놨습니다. 아 정말요? 맞어.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재고 있어요? 아니 그 유명한 켈로 부대 월미도 등대를 점령한 켈로 부대가 사실은 기뢰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소혜정이 사실은 기뢰를 제거하고 상륙 작전을 벌이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용기가 좋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등대도 이제 확보하고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치를 다 파악했다고 좀 그렇게 들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의 작전명이 크로마이트라고 하는 작전명인데요. 이 작전 계획과 부속 지도나 명령서를 보면 북한군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포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거 보면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작은 확률인데 철저히 조사하고 정보를 잘 모아서 그 우주선들 보면 도킹하잖아요. 그 작은 확률이 딱 맞아 떨어질 확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해서 맞을 확률이 안 돼. 되게 어렵지. 이게 되게 어렵대요. 사실. 우리 잘 안 맞아 원래. 이거 봐봐. 안 돼. 정보는 옆으로 밑으로 맞아. 안 돼. 아, 다니엘은 일부러 피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작전이 일본에서는 뭐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작전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퍼레이션 커먼 날리지라고 불릴 정도로 할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이다. 맥아더의 사실상 뭐 전매 특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정보의 기만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도 바보가 아닌 바에는
상륙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진남포, 인천, 군산, 목포, 동쪽으로는 원산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앞서서 진남포나 목포에도 해병대를 보내거나 포격을 하거나 폭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분명히 상륙작전을 할 것 같은데 어디 지점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란작전인 거죠. 네. 저기도 부리고 저기도 부리고 해서. 맥아더의 참모가 도쿄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네. 우리 곧 상륙작전 할 거야. 심지어 저도 안 알려줘. 그런데 10월에 할 것 같아 이라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도 노르망디에 상륙할지 칼레에 상륙할지 사실은 독일 나치가 알지 못했습니다. 정보의 기만이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전쟁은 너무 엄청나게 고도로 정밀화된 두뇌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수의 그 저 다음 수를 다 알고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아까 분명히 이제 마오쩌둥이 인천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 쪽집게 과외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금수 박사님. 북한은 바로 이 커리 공격, 배우 공격, 카운터 펀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왜 막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요. 북한의 주력이 순식간에 낙동강 전선과 이 수도 전선에 갇혀버리는 포위되는 형세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그래서 계속해서 김일성에게 이 뒤통수 조심하라고 어떤 그런 상륙작전을 대비해라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김일성은 듣지 않고 8월 15일까지 무조건 부산을 장악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만약에 뭐 비겁한 자나 아니면 전투지에서 막 뒤돌아 도망가려는 도주하려는 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 사살하라는 명령 81호까지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된 것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진짜 무조건 광복절까지 남한 전부 다 이제 점령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이거 독일 속담으로 하면은 호흡못 컴트 포딘 팔리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욕심 너무 커지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과유불급 모든 건 적당히. 근데 그거 이제 참지 못했던 거죠. 마오쩌둥이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낙동강 교두보에 있는 유엔군은 호두 알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웅크린 상태다. 네. 호두알을 아무리 공격해봤자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위망을 풀고 뒤로 후퇴해서 유엔군 한국군을 펼쳐라. 펼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분쇄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탈린은 9월 18일 이제 인천 상륙작전 3일 뒤가 되겠는데요. 김일성에게 낙동강 전선에서 최소 4개 사단을 차출해서 서울 방어에 투입을 하라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자, 스탈린이 보기에는 이 낙동강 전선을 지금 고수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빨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그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오쩌둥의 스탈린의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 김일성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곱죽게 과외를 받은 김일성은 사실은 과외비가 아깝습니다. 네. 이 서울 방어에 한 개의 전차 여단과 1개의 병력을 연대 병력을 보내는 거 연대 병력입니다. 한 개의 사단에도 못 미치는 1개 연대 이렇게 적은 병력을 말도 안 되는 병력을 보내게 된 것이죠. 결국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이 이제 낙동강 전선에도 전해지고요. 당연히 북한군도 사기가 매우 떨어지겠죠. 자,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오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한 달 이상을 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쫓겨서 서울까지 퇴각하는 데는 불과 13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아군은 이 기세를 몰아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박금수였습니다. 군사 작전을 짜고 전시에 이걸 지휘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김일성이 그동안 있었다는 어떤 전쟁 경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초라했던 것이죠. 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스탈린의 말을 듣고 북한군 4개 사단을 서울에 이제 구축을 했으면은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진짜. 모르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못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 북한군 4개 사단이 올라오게 되면 약 4만에서 5만 명 병력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면 사실은 뭐 서울의 탈환이나 다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을 지키고 있던 서울 인천 근교에 있던 북한군은
대략 해서 만 명 정도 내외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을 막기에는 열세인 그런 병력 수준과 화력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서울을 빼앗긴 지 석 달 만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옵니다. 29일에. 그제야. 네. 그리고 맥아더 장군한테 막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연설하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조금. 서울 사람들은 그럼 국군도 돌아오고 미군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 우리를 이제 지켜주는구나 하고 굉장히 기쁘고 안도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때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맞아요. 모르겠네요. 사실은 당시에 서울대 사학과 교수이던 김성실이라는 분이 역사학에서라고 네. 하는 일기책을 남겼습니다. 이분도 원래 이 중학교 때 좌익 독서 사건을 구속됐던 그런 소년범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모두 다 좌익이었고 그 유명하던 북한의 인공 세상이 어떤 것인지 희망 반 기대 반이 있었는데 북한 점령 겪어보니까 너무 끔찍했다. 이게 공산주의의 위약성은 이제 알게 됐다.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포성이 들리고 유엔군의 폭격이 있는데 그 폭격 소리, 대포 소리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희망이 생긴다라고 썼어요. 대포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그 대포 소리에 이제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강다리를 끊었고 거짓 방송을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끊은 다리를 못 건넌 사람들을 비도강파라고 너희들은 북한에게 부역했다라고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도 진짜 구사일생으로 진짜 살아남은 건데 아니 갑자기 부역자라니요. 부역자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한강 넘고 말고 이것에 따라서 부역자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도강파들은 그러니까 한강을 건넜다 다시 온 사람들은 개선장군처럼 오면서 그러니까 잔류파들한테 너 부역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류파 입장에서는 너희들 도망갈 때는 언제고 나한테 그러니까요. 감히. 그러니까. 우리 그냥 차 좀 늦게 몰았을 뿐인 건데 이제 완전 부역자가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게 딱 그렇게 또 갈리면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했겠네요. 사실은 진짜 부역자나 진짜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이 철수할 때 북한을 따라갔거나 아니면 지하로 잠복했거나 이미 다 현실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역 정도로 이제 등급을 나눠서 등급을요? 네, A, B, C, D 등급을 나눠서 뭐 악질이 아닌 사람은 뭐 C등급으로 훈방하기도 했고 한국 정부가 이런 처벌을 한 데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실제로 부역자들을 처벌해야 될 행정적인 필요성이 있었겠다. 또 이 사람들이 북한 점령기에 한국 군경이나 한국 정부 인사들의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납치하거나 살해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48년 이래 제주, 4.3, 여순 너무 많은 이런 좌익 처벌의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복이 위에도 그런 관성을 따라간 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좀 과장된 과대 처벌이 있지 않았나. 당연히 정말 말도 안 된다. 사적인 보복이나 손가락 총이라고 불리는 이웃의 지목에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역자로 처단되기도 그런 막 재판 없이 직결 처분되기도 하고 지방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은 했잖아요. 이게 단심일에서 문제였던 거 그건 서울에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네요. 그럼 진짜 손가락으로 어째 부역자예요. 저 북한군한테 뭐 밥 줬어요 이렇게. 예. 정말 바로 뭐 사형이라든가. 2000년대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세 지역을 사료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따르자면은 많은 경우에는 부역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특별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단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있어요. 그 제 롤모델로 꼽는 작가분이 계신데 박완서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작품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부역자 처단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심지어 그 박완서 선생님의 친오빠가 이때 당시에 부역자로 몰려서 집에서 있다가 끌려 나가서 이렇게 그 군인에게 직결 처형당하는 장면이 너무 상세하게 그려지고 본인 숙부도 아마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료 보니까 12월 16일자 UP통신에 의하면 공산주의 부역자, 파교 활동자 그리고 살인자로 유죄를 선고받는 최소한 800명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처형
됐었죠. 근데 특히나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기준도 없는 이런 처벌이 진짜 비극인 것 같아요. 사실 부역자 처벌은 좀 더 제대로 했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요. 친일 굉장히 청사는... 선택적이야. 친일 그 청사는 ABC 등급으로 나눠서 그렇게 할 것이지. 왜 이런 순간에만 그러니까요. 그런... 부역자 처벌 단계를 놔두고 이 속도를 내고 했는지 여담이긴 한데 이승만 대통령이 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경무대에서 당시에 개를 한 3마리 정도 키우고 있었는데 바쁘게 가니까 뭐 가방만 들고 그러니까 다 놓고 간 거예요. 이제 서울 수복에 따서 돌아와서 보니까 2마리 죽고 한 마리가 남아 있었어요. 산으로 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지 그 개 이름이 해피예요. 전박이 발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해피는 부역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왜 국민을 개만도 못하고 진짜 말이 똥이야. 아이고, 이게 또 서울 수복에서 막 되게 좋고 막 오늘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부역자 처벌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아이고, 무겁네요.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참여를 했었던 이제 군인이 당시를 회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이제 미군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저기서 항복을 하겠다는 뜻의 하얀 깃발을 이제 총부리에다가 걸고 이렇게 들고 자기 또래 아주 어린 북한군이 여기가 이렇게 나가고 총을 맞아서 그리고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미군이 왜 울어? 적군인데. 그랬더니 자기 한 말이 He's Korean. 그게 제일 가슴이 남더라고요. 그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너무나 냉혹해요.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한국 전쟁을 바라보지만 그 당시에 세계에서 어떤 시각으로 한국 전쟁을 바라봤고 이게 어떤 여파를 끼쳤는지를 좀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미군의 참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기까지 최고의 영웅은 메가더 원수가 됐습니다. 메가더를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라는 용으로부터 아시아를 구해낸 현대판 기사. 뭐 당시에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 참모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는 무자비하고 냉혹한 운명에 맞서는 고대 그리스의 영웅처럼 진격했다. 그리고는 이제 곧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메가더가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오만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전쟁의 비극 중에 하나가 이제 북진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투 비 컨티뉴. 투 비 컨티뉴하네요. 그러니까 서울을 수복한 뒤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북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륙작전의 성공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군과 유엔군은 10월 1일 처음으로 38선을 넘었다. 10월에는 평양과 함흥을 점령하고 남록강 국경을 향해 북진을 강행한다. 메가더 총사령관은 병사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고향에서 맞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때 대규모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다. 중국 인민지원군이었다.
70주년 기획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무려 이제 5,000분의 1 확률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며 기사회생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북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게 얼마나 기념비적인 사건이냐면 그 날이었던 10월 1일이 네.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국군의 날. 맞습니다. 국군의 날로 지정을 할 네.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기념비적인 날이었는데요. 저쪽에 저 사진을 보시면은 네. 당시는 지금 3사단에 의해 돌파된 38선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저희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 국군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었어요. 빨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이게 깊은 날이잖아요. 호시절이었네요. 지금 빨간 날이다 사라져버려서.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까지만 해도 진짜 낙동강까지 이제 밀려났는데 네. 정말 인천 상륙작전 진짜 한 달 만에 진짜 평양 거기까지 이제 가니까 진짜 믿겨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진짜 진격의 유엔군이었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보름 만에 38선 이남에 참 잃어버렸던 땅 대부분을 수복했고 한 달도 안 된 10월 말에는 압록강까지 닿습니다. 참 한마디로 파죽지세였죠. 진짜 빠르다. 네. 당시 분위기로 보자면 이제 통일은 임박했다, 따놓은 당상이었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11월 20일에 국토 통일 기념 우표라고 하는 3종 세트를 발매했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표입니다. 우와! 국토 통일 기념 우표. 되게 디자인이 세련됐네요. 백두산에 태극기가 딱 꽂혀있네요. 우표가 세 종이었는데 네. 이 백두산 천지 우표 100원이었고요. 우와.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간 우표 100원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기와 태극기가 들어가 있는 우표는 200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상당히 국가였네요. 상당히 미국 거를 좀 쳐주는 분위기가 유엔을 쳐주는 거죠. 아, 유엔에. 근데 이거 조금 샴페인을 빨리 터트린 거 아닌가요? 아까 VCR 보니까 중국군이 압록강 주변에 쫙 깔려있던데. 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0월 15일 이후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세 방향으로 도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과 유엔군 지휘부와 병사들은 모두 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가서 보낼 것이다 라고 네. 맥아더 장군도 얘기를 했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통일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중국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군 하면 우리가 인해 전술로 유명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쫙 때려 몰려와서 그냥 그 무시무시한 그 파워를 자랑하는. 그렇죠? 맞아요. 네.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은 그 중국 군인들이 막 때려 몰려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3명당 뭐 한자로 총밖에 안 줬다고 그런 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고수 주연의 네. 영화 고지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밤에 전투를 하는데 네. 번개가 한 번씩 칠 때마다 그 중국군들이 막 이렇게 좀비 떼처럼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총알보다 그 새끼들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한미군은 이렇게 그 묘사했더라고요. 달빛 아래 중국군이 밀려오는 모습은 마치 밤바다에 새 하얀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하얀 파도요? 네. 하얀 파도. 그러니까 마치 헤일이 쫙 이게 야. 사실 상대방 군대가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예. 휴먼 웨이브, 뭐 인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자체부터가 그쪽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네. 중국군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인해 전술의 대명사가 됐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당시 한국전쟁 중국군의 전술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한국전쟁의 비화를 들려드리기 위해 다시 뭉친 이광용 박금수입니다. 인해 전술, 이게 무기로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숫자와 총알 숫자를 맞바꾸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전술입니다. 인해 전술, 사람인 바다해. 무슨 물 반, 사람 반도 아니고 사람이 바다처럼 보인다. 대체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였기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자. 북진 시점을 기준으로 중국군과 북한군의 병력은요, 46만 명이었고요.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은 53만 명이었습니다. 에?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중국군이 열세였던 것이죠. 이상하네. 그런데 왜 중국군이 인해 전술을 쓴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중국군은 최고의 무기가 박격포. 뭐 이 정도로 사실 화력면 또한 이 유엔군보다 열세였어요. 네. 그래서 병력을 어느 한 곳에 집중시켜서 총공세를 하는 이런 집중공세 전략을 취했던 것이죠. 전쟁의 신 나폴레옹이 접전 지역에서 늘 이 기동성을 이용해서 적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우위를 확보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중국군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전하셨던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 거예요? 너무 정정하신데요? 해보신다고 오셨나봐요. 참전했을 때 그 당시 모습 재현하고 워시 중국 시빙. 일단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네. 예. 연세는 묻지 마십시오. 피지컬이 되게 좋으시다. 잘 생겼어. 일단 총이 있고요. 예, 전쟁의 필수품이죠. 수류탄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군장 안에는 이불이 있네요. 이불이. 네. 그리고 뭐를 매달아 놨는데? 워더판. 니더판? 아, 뭐예요? 이게 바로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이 미숫가루는 한국전쟁 당시에 이 중국군의 주요 식량이었던 것이죠. 곡식을 갈아서. 그게 비상 식량이었던 거고. 사실 군대에서는 10월만 돼도 춥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은 10월에도 여름 군복을 입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중국군은 누빔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네. 자, 중국군의 군복을 보면요. 겉에 누런색이죠. 이 누런색입니다. 근데 안은 흰색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아, 너무 안 빠졌나 보다.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쨍해서 밖에 노래진 거 아니에요? 약간 땅 색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것 아닐까요? 일부러 땅이랑 비슷해 흰색? 보이라고? 겨울엔 뭐가 오죠? 비가 오나요? 눈이 오죠. 눈이 오면 사방이 하얘지죠. 뒤집어 입는 거예요. 뒤집어 입으면 하얀색이니까 하늘에서 미 정찰기가 떠다녀도 중공군의 존재를 인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야, 리버서블 옷인 거네요. 자, 그리고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실 훈련도 전쟁도 많이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죠? 삽질이죠. 그렇죠. 작업입니다. 작업. 네. 우리 작업 진지보수. 자, 이렇게 중국군은요. 야전사반이 야전사를 들고 네. 열심히 땅굴을 팠던 거죠. 땅굴을 파서 낮에는 여기에 딱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 및 공격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위장술을 쓰니까 이 미군, 유엔군도 중공군이 한반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저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돌아보세요. 이거 뭘까요? 꽹과리지. 꽹과리예요, 꽹과리. 이걸 왜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네. 혹시 풍물패 출신이세요? 부! 전쟁의 풍류를 즐기시기 위해서. 자, 이 꽹과리는 언제 쓰냐면요. 바로 중국군이 공격을 개시할 때 꽹과리를 막 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자, 이렇게 공포감이 있었겠네요. 이 소리를 들어요. 매드맥스 보면은 막 전자기타 치면서 돌진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매드맥스의 그 전쟁판이었군요.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중국군은 더 기세가 등등해지겠죠. 반대로 우리 아군 쪽에서는 막 이 소리가 막 이 계곡 사이에서 막 메아리 치고 막 진동을 하니까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병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군은 아주 강인한 군대였습니다. 항일레전과 국공레전으로 인해서 아주 풍부한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다리, 아까 보셨죠? 이 튼튼한 두 다리로 하루에 30km씩 이동하는 뛰어난 기동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동력,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시킨 전술이 바로 구대전법입니다. 구대전법? 네. 그 7대, 8대 다음 가는 그 전법이라는 구대전법. 그 구자가 아니에요. 입구자예요, 입구자. 그 대자는 부대대자. 입구가 아주 넓은 그냥 포대. 아~ 우리말로 그냥 자루죠, 자루. 그래서 자루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자, 화면 오시면 저기 이게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이게 자루를 벌리고. 국군과 유엔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퇴로를 차단해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겹겹이 포위를 해서 섬멸하는 그런 전술이 바로 9대 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복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곳곳에서 이런 전술을 사용하려면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30km. 이거 어마어마한 행군 속도인데요. 네. 실제로 유엔군은 중국군의 이런 진격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포위대를 당해버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어딜 가나 자꾸 중국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동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는 진짜 인간의 바다, 중국군의 바다, 인해 전술에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심리전에서 네. 이미 승리를 거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병력도, 무기도, 장비도 열세였던 중국군이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또 전술을 네. 통해서 심리전까지 동원해서 국군과 유엔군을 혼란과 위기로 몰고 갔다는 예, 네. 그런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일까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See you soon! 저거 맞췄어. 전 사실 중국의 인해 전술을 하면 굉장히 좀 무시했었거든요. 뭣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나온 줄 알았는데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정신무장까지 딱 갖추고 온 그러니까요.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렇죠. 네. 김일성도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만주에 가서 다시 빨치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낙담해서 숨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만세를 부르면서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죠. 올라가고 있던 상황에 중국인 민주연구원이 등장해서 네. 사실은 밤에는 이제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군 측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고 뭐 귀신이 있나 그렇게 되고. 이게 또 뭐예요? 또 잘 못 듣던 소리니까 유엔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야 뭐 꽹과리 소리 익숙하지만 우리는 진격을 교통로로 하는데 산을 돌아서 매복해서 배구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서도 심리적으로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루에 30km 걷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미숫가루 먹으면서 하루에 30km 걷고 그리고 가서도 싸워야 되잖아요. 중국군은 왜 참전을 한 건가요? 중국군 참전한 이유는 증거가 있으세요? 참전했네요. 준비를 하셨나 봐요. 네, 이게 이제 김일성과 박헌영이 연명으로 네. 모택동 마오쩌퉁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김일성이 집필이에요? 네네. 똑같은 편지가 이건 10월 1일자로 쓴 편지고요. 9월 29일자로 스탈린한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편지를 쓰는데도 위아래가 있는 거죠. 먼저 스탈린 형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마오쩌퉁에게 도움을 청한 편지를 쓴 겁니다. 김일성 하면은 필체가 굉장히 좀 우락부락한 느낌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단정한 느낌이 있어서 공손하게 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썼구나. 이걸 못 읽잖아요. 모택동이든 스탈린이든. 아니 근데 공손한 것은 티가 나니까. 우리의 자체의 휘임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 같이 중국 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네. 50년 10월 1일로 나오잖아요. 이 날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네, 아까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그날이거든요. 네. 그날 이 편지를 쓰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날짜는 10월 1일로 되어 있지만 아마 편지는 서울이 완전 한국군에게 수복되는 9월 28일 이전에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편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이 다시 점령되게 되면 반드시 적군들이 38 이북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급하게 SOS를 친 거네요. 네. 네. 마오쩌퉁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도 당연히 위태롭게 된다.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제 49년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군이 양쯔강을 건넜는데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공산혁명을 성공을 했는데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지역이 세네 군데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두 번째는 타이완, 세 번째는 베트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언젠가는 한판을 붙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곳은 어디?
한반도 한반도라고 생각했어요. 만만한 곳. 그렇죠. 네. 양쪽에서 마치 방패막이 같은 딱 그 위치에 처해 있다 보니까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휘말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그 국제 관계 수업 들었을 때도 항상 중국이 북한을 약간 바퍼존 이렇게 계속 많이 표현했거든요. 미국이나 이제 약간 자유세계를 약간 좀 밀어붙일 수 있는 하나의 필요한 완충지대. 이제 그쵸 약간 네. 그런 국토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하면 한국식으로 한국식으로 버퍼존 버퍼존 완충지대 맞아요 버퍼존인데 그건 사실 임진왜란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때도 명나라가 이제 네. 잠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 한국 그러니까 조선을 공격했지만 목표가 원래 본토였잖아요. 명나라까지 내 발 아래 두어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과 조선 국토에서 싸워야지 우리 대륙의 그 어떤 침략을 우리 막을 수는 있으니까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역사전을 그날 임진왜란 편을 보시면 네, 네. 이런 내용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는 공개했습니다.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 왔었어요. 그 대륙 세력도 마찬가지고 일본 세력도 마찬가지고 항상 한반도는 그 안에 일종의 DMZ 역할, 완충지대 역할을 했고요. 서로의 방어선의 최종 전선으로 우리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당시에 49년도에 국공내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일단 자기네 사정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할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뭐 정치, 경제, 민생 뭐 하나도 정말 제대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겨를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대규모로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 한국 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이 전쟁이 중국 정부 공식 명칭이 한미 원조 전쟁이라면서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한국 전쟁으로 중국이 리해방 지구를 완전히 평정을 했고요. 네네. 내부에 반영명 반당 문자를 숙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토지 혁명을 완수해서 지주계급을 타도하고 농민들의 지지를 획득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한미 원조 전쟁에 대한 지원. 선전선동으로 중국이 총단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란 단어가 네. 우리는 단순히 뭐 북한군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 하면서 내부 단결을 그 결속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와, 너무 아쉬워요. 근데 만약에 그때 중국이 참전을 안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통일된 국가로서 있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오가 이렇게 침공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또다시 그쵸. 이렇게 싸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실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마오가 중국에서 그렇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서운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네. 마오쩌둥이 이 한국전쟁을 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네. 뭔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지금 자고 막 일어나는 네. 차남도 삼남도 아닌 장남 마오 안닝 부자의 지금 사진이라고 네네. 해요. 자신의 장남을 한국 전쟁에 내보낸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나이가 29살 심지어는 신혼 1년차였다고 해요. 근데 참전한 지 한 달 만에 소위탄에 맞아 죽는 아, 그런 일이 그 총 그 저기 폭탄 맞아요. 소위탄. 예, 예. 그래서 그냥 이제 군대가 거기 장사가 없죠. 네. 그렇죠. 목택동도 충격이 컸겠네요. 그렇죠.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도 이 소식을 정확히 두 달 뒤에 안타깝다. 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 뭐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흥분해서 막 난리를 네. 치고 네.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인의 의리의 표본이다. 아들의 시신을 조선 반도에 그냥 두라라고 명을 아이고, 했다고 해요. 북한에 묻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고위 특사가 오거나 네. 신임 대사가 오면 반드시 여기에 참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오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인 그러네. 거죠. 아들이 죽은 건 참 마음이 아픈데 정치력을 끝까지 발휘하자. 그러면 마오한테 지금 몇 번째 놀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아무튼 중국은 이렇게 미국을 견제하면서 이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니 미국은 이거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중국은 계속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격을 하면 개입을 하겠다는 경고를 네.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아더는 이것을 무시를 했죠. 예, 저것은 정치적인 수사다, 정치적인 위협이다라고 굉장히 자신에 넘쳤었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남한을 수복하고 그다음에 북진 통일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었으니까 자신의 판단과 다른 정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트루먼은 생각이 좀 달랐죠. 만약에 우려대로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래서 궁금도 하고 불안도 하고 해서 맥아더와 만납니다. 그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웨이크 섬이라 그래서 서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하와이하고 필리핀의 한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맥아더보다 트루먼이 날아와야 될 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런데 가서 직접 가서 맥아더를 만납니다. 웨이크 섬에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게 있나 봐요. 웨이크 섬 다녀오시나요? 오. 진짜 트루먼 같다. 그림 나오는 두 분 다 그럴 듯해요. 네. 지금 네. 트루먼 대통령이시고 네. 맥아더 장군이시고요. 장군,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파다던데 위관의 의견은 어떠하오? 대통령. 우리가 중국의 개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국군에게는 공군이 없거든요. 한번 보세요. 중국군이 만일, 정말 만일 평양으로 밀고 내려온다고 해도 미국 공군의 진짜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 중국군을 다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리얼리? 만만한데요? 근데 우리 맥아더 장군님, 아니 지금 중국군이 수십만 명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네? 인천 상륙 작전이 5천분의 1의 확률로 성공했잖아요. 지금 한참 어깨 뽕 들어가 있을 때죠. 이 아이러닉한 거는 김일성도 맨 처음에는 유엔군이 개입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맥아더는 갔을 때는 중국군이 안 들어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사실 세임세임이죠. 사실은 맥아더한테 이건 데자뷰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전에도 북한군이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 바 있고요. 또 웨이크 아일랜드에서도 역시 대통령에게 중국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참전에도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굉장히 2-3만 명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월 15일에 마오쩌둥의 결정 이후에 약 25만에서 30만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맥아더의 전황 판단은 사실은 정보 판단은 사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판이었다고 볼 수 있는. 오판이죠. 이외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참전하더라도 공군력으로 맞아요. 중국의 병력을 소진시킬 수 있다, 저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중국군은 정말 공군이 없었잖아요. 네, 중국. 은 공군이 없지만 중국 뒤에는 소련이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참전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공군 지원이 어렵다, 몇 개월 뒤에 가능하다고 하던 소련이 즉각적으로 공군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연인은 12개 비행사단, 그다음에 4개 고사포병 사단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참가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지원 못 해준다라고 얘기했던 소련이 갑자기 그렇게 태세를 바꾼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는 사실 스탈린에게 큰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2인자로 자신이 생각했던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가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모스크바의 노선을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 지켜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스탈린이 정해놓은 노선으로 들어오게 되자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통과했다라는 네, 그런 그렇습니까? 증표로 보내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소련에 의해서 지원된 전투기가 50년 11월 1일에 압록강 상공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나타난 소련의 전투기가 미군 전투기를 공격을 합니다. 네. 바로 이 전투기인데요. 네. 미그 15입니다. 미그 15? 미그 15? 네. 혹시 이게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델 가 오델 가 땅굴 파고 또 꼈나 미그기 타고 날랐나 했을 때 그 미그기가 이 미그기인 건가요? 예, 그 옛날 노랜데. 그러게. 저는 이거 어떻게 알지 알아요? 난 몰라. 예, 그만큼 미그기 타고 날을 정도로 그때는 빠른 네. 전투기였죠. 네. 네. 이 전투기 때문에 미군은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B-29 폭격기 같은 경우는 공격을 많이 받아요. 탑건이라는 네. 영화 보면 네. 톰 크루즈 항상 믹하고 같이 싸우잖아요. 네. 그 반대편 전투기가 항상 이름이 믹이에요. 믹. 사실은 이 전투기가 무시무시했던 것은 네. 미군의 전투기들은 기관 총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그 15기는 3개의 회전 기관 포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데 소련이 이
자신들이 참전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전투기에 이 표시를 달리합니다. 전투기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라운델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그랗다고 그래가지고 이 라운델을 인민군이나 중국군 그런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파일럿도 복장을 중국군 복장을 하였고 말도 중국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숨기려고. 그렇죠. 숨기려고 했던 거죠. 중국군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려고. 소련이 참전을 안 한 것처럼 하려고 그렇게. 아주 치밀하네요. 그렇지. 조종사는 소련 사람이었던 거죠. 네. 사실 트루먼이 확전을 경계한 것만큼이나 스탈린은 정말 확전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면서도 그냥 쉬쉬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전투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맥아더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미국의 공군력, 그러니까 제공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비행기들은 그냥 동네 마실 나가듯이 돌아다녔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대공화기에 의해서 피해를 보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네요. 미국의 성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도 새로운 전투기를 투입합니다. 이 전투기끼리 이제 공중에서 벌이는 공중전을 도그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개싸움. 개싸움? 예. 세계 최초의 제트 도그 파이팅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때 투입했던 미국이 부랴부랴 투입했던 공군기가 뭐였냐면 F-86 예, 세이버. 와. 근데 모양이 아까 봤던 미국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림만 다르게 그려놨지. 구조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그 답이 저한테 있어요. 정말요? 뭐 제가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은 독일이 2차 대전 당시에 처음으로 제트기를 만들다가 패전했잖아요. 근데 누가 또 만들었냐면 우리 할아버지도 같이 만드셨거든요. 잠깐만. 제트기를요? 다니엘 할아버지가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다니엘 금수저설 할아버지 전범설 우리 할아버지가 24년생이셔서 그 당시는 거의 아직 거의 고등학생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시킨 거죠. 강제로 시킨 건데 전범 아니고요. 오르가니스트이셨습니다. 오르가니스트이셨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사실 그 당시에 독일의 첫 번째 제트기 같이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제품을 같이 제작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독일이 패전했잖아요.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이 각자 그 독일 전투기의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F-86 그리고 그 미그 15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의 원조가 되는 모델을 독일의 다니엘 할아버님이 그 개발에 참여를 하셨고 그거를 이제 소련과 미국이 각자 쓴 거죠. 각자 발전시켜서 이렇게 대박이다. 만든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고 얘네들은 아빠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전쟁이 이상하고 흥미로운 건 중국군이나 소련군이나 참전을 했으면서도 참전 안 한 척 하려고 노력한 게 참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냉전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인데요. 냉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세계와 자유 세계를 대표하는 두 진영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벌이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콜드워 차가운 전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차 대전으로 수천만이 죽고 모든 국토가 산업시설이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한국전쟁에 미 지상군의 대부분을 파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더 확전돼서 중국과 전면전이 벌어지고 소련이 참전하게 된다. 그럼 미국은 예비병력이 없습니다. 당시에 가용한 예비병력은 미국에 있던 한 개 사단뿐이 없습니다. 수백만의 소련군과 중국군이 참전하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련도 2차 대전에 참혹했던 파괴를 복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의 공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공멸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는 정말 끔찍한 총력전이 전면전이 전개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는 공군이 없다라는 그 맥아더의 오판으로 인해서 자 이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계속 보겠습니다.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을 알지 못했던 미군은 계속 북진했다. 11월에는 개마고원 부근 장진호까지 다다랐다.
그 무렵 한 중국군 병사가 포로로 잡혀왔다. 이틀 후 아무도 믿지 않았던 포로의 말은 현실이 됐다. 중국군이 사방에서 미군을 기습 공격한 것이다. 장진호 전투의 시작이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VCR 보면 중국군 포로가 10월 말에 넘어왔다. 너네들은 이미 포위됐다라고 정보를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흘려듣고서 당한 걸까요? 아, 진짜 답답하네요. 사실은 중국군 포로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말단의 포로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선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포로를 잡고 며칠 뒤에 개먹어온 부근의 장진호에서 중국과 미국이 제대로 붙는, 아마 미군 참전사에서 유례가 없는 아주 참혹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아니, 저는 장진호라 그래서 사람 장진 약간 제 친구 중에도 진호 있거든요. 그래서 장씨 진호. 장진호가 누군지 제가 모르는 또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디쯤에 있는 호수예요? 네. 장진호는 함경남도에 있는 인공호수입니다. 장진강을 막아서 장진호가 됐죠. 소양강 막아서 소양화 되듯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흥남에 대규모 그 질소 비료 공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인프라로 만들었었던 거죠. 근데 장진호 그 호수 쪽에는 이제 그 산악지형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중국군에게 훨씬 더 유리했던 거 아닌가요? 그 싸움은 붙어봐야 아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장진호에서 붙은 미군은 해병 1사단입니다. 해병 1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와다카날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적의 불패의 해군 정신에 언제나 충성이라고 하는 해군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부대고요. 거기에 맞서고 있던 중국 인민지역은 제9병단이었는데요. 송시륜, 그러니까 송스륜이라고 알려져 있던 40세의 젊은 장군입니다. 황포군관학교를 나왔고요. 17살 때부터 산전수전, 공중전을 실은 유격의 신, 기습의 명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이 자랑하고 있는 해병 1사단과 중국군의 구병단이 맞붙게 되는 거죠. 각 국의 최강 부대끼리 한마디로 붙은 거네요. 그렇죠. 병력은 사실은 중국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네요. 거의 뭐 호랑이냐 사자냐. 그러니까요. 페드로냐 나달이냐. 거의 세기의 대결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중국군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미군은 화력이 세서 포병이나 항공기의 지원을 받을 뿐이지 실제로 테러가 차단되고 백병전이 벌어지게 되면 전부 다 꼬리를 사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기세등등한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 자, 각 진영의 에이스들이 맞붙은 이 장진호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장진호의 다다른 미 해병대는 크리스마스 총공세 작전 선복에 서서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는 보시는 것처럼 4,000명은 하갈우리에 그리고 8,000명은 유담리에 공격 선봉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만의 중국군에게 삽시간에 포위를 당했고요. 자, 그리고 양쪽에서 내려오는 이 중국군들에게 하갈우리 보급로 그리고 고토리까지 순식간에 차단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9대 전술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군의 참전 사실을 모른 채 미 해병대는 중국군이 기다리고 있는 장진호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거고요. 네, 그렇죠. 사방이 중국군에게 둘러싸인 채 도관에 든 쥐처럼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면 전멸 아니면 전원포로. 네.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독도 그냥 독이 아니에요. 중간에 장진호가 있어요. 얼어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대들끼리 서로 협력 작전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포위를 당한 거죠. 자, 그런데 전설의 미 해병대 US Marine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좁은 산길을 따라 하갈우리, 고토리 그리고 흥남까지
무려 100km에 이르는 구간을 중국군과 싸우며 퇴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지도상으로 봐도 야 좁아요. 다산이에요 좁고, 다산. 길이 이거 하나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험준한 산악지형. 곳곳에 어디에 중국군이 매복해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네 그렇죠. 야 제가 당시에 미 해병대원 마이클이었으면 이런 심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우리 지금 후퇴하는 건가요? 아하, 무슨 소리? 우리 후퇴하는 것이 아니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What? 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당시 미 해병대를 이끌었던 스미스 장군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어우, 보세요. 이렇게 겹겹이 중국군이 쌓여 있는 지역을 계속 싸우면서 중국과 전투를 벌이면서 흥남까지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야. 자, 이렇게 퇴각하면서 적과 싸우면서 이런 작전이 사실 성공하기 쉽지 않은 작전이에요. 그렇죠.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공중 지원 그리고 뭐 포격 지원도 있어야 되고 부상병 후송 등등이 시간에 맞춰 타이밍에 맞춰 딱딱 진행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거의 뭐 완벽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한 번은 아주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후방 받으시고 그렇죠. 예. 자 오케이. 어! 더 이상 투시롤이 없어. 어서 빨리 투시롤을 보내달라. 오바. 리얼리? 투시롤? 예. Are you serious? Absolutely. 이상하네. 빨리 보내줘. 투시롤이 왜 필요하지? 탈라니까 일단. 자, 옛다 투시롤. 오, 투시롤. My precious. 자, 근데 좀 작다. 이렇게 작지? 봉투가? 대체 투시롤. 어? 오 마이 갓! 뭐 하는 거야 지금 전쟁 와중에? 아니, 왜? 와이 대체 투시롤! 자,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꽁트 같죠? 네. 진짜 네. 벌어졌던 일이에요. 당시 무전병이 요청했던 것은 초콜릿이 아니에요, 이 투시롤은. 60mm 박격포의 포탄이었던 것이죠. 아, 장이 달라 그래야지. 비슷하게 생겼죠? 아, 비슷하진 않은데 포탄이 떨어지니까 이 무전 내용이 중국군에게 노출될까봐 미 해병대 은어로 이제 포탄 요청을 했던 것인데 저 눈치 없는 무전병이 진짜 투시로를 보내준 거죠. 잘못했네. 오 마이 갓. I'm sorry. 다행히도 이 투시롤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장진호 전투는요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7일간 치러졌는데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추위였습니다. 너무 추웠던 거죠. 자, 전투로 사망한 병사보다 동사, 얼어 죽은 병사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해요. 영하 30도입니다, 30도. 영하 30도면요, 이렇게 상처에서 피가 나잖아요. 피가 얼어붙어요. 그래서 자동 지혈이 된대요. 아, 이러한 맹추위에 가장 중요한 거, 전투식량. 전투식량마저 꽁꽁 얼어붙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미군에겐 중국군에겐 없는 저 투시롤! 투시롤이 바로 있었던 것이죠. 투시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효과. 네, 그렇죠. 아, 네. 눈빛이 달라지죠. 김미 투시롤. 우리 당 떨어졌어요, 지금. 김미 투시롤. 김미 투시롤. 죽으세요. 자, 여기있습니다. 저도 지금 먹어봤는데요. 무슨 맛이야? 카라멜하고 초콜릿? 카라멜. 또 초코맛도 조금 나고요. 되게 부드럽고 입에 넣자마자 싹 녹아요. 진짜 힘이 막 쏘는데요? 나머지 분량 잘 나오겠죠? 자, 결국 미 해병대는 17일간의 사투 끝에 목표 지점이었던 흥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투 장진호 전투를 전해드린 저는 박금수 이광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혹독한 추위와 만났을 그러니까요.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진호 전투네요. 그러니까요. 그 동계 전투 얘기할 때는 주로 스탈린그라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스탈린그라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독일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방영되거든요, TV에서. 근데 스탈린그라드 전투, 모스크바 전투, 그리고 장진호 전투는 사실 이제 세계 3대 그런 동계 전투로 뽑히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거기보다 네. 이 장진호 지역이 훨씬 더 춥다고. 장진호 전투는 최고로 떨어진 날이 뭐 마이너스 35도인가? 심지어는 50년 만에 찾아온 네, 그 기록적인 맹추위였다고 해요. 정말 연구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데요. 그 해병전략연구소에 나온
논문에는 최하 마이너스 45도까지도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적설량은 60c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시체 사진이었는데요. 그게 얼어가지고 네. 땅에 쭉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빳빳하게 얼어서 굳어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진짜 참혹하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었대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고 싶니? 그랬더니 우리에게 내일이나 달라. 아,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네. 어머머. 그래서 얼마큼 이 병력에 손실이 있었나요? 미 해병 1사단은 전사가 718명, 후송 후 사망이 98명, 실종이 192명, 부상이 3,504명이었고 비전투 손실이 3,659명이었는데 대부분 동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사보다 동사가 훨씬 많은 전투였습니다. 그렇게 전설의 미 해병대 피해가 큰데 중국군은 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나요? 중국군도 굶주림에 추위에 언감자를 먹다가 많이 동사했습니다. 미스칼은 사실 개전 초기에 보급된 것이고요. 전쟁이 전개되면서는 거의 식량 보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죽도 못 먹고 3, 4일 혹은 일주일에 언감자 몇 개씩 먹었다고 합니다. 장진호에서 4만이 죽었고 그중에 3만이 동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대부분이 동사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측도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병단이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공세를 성공적으로 거두지 못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 구병단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작전이 성공했었다면 아마 정말 한반도는 거의 좀 과장을 좀 섞자면 네. 포기를 했었을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이 1해병사단의 장진호 전투는 저는 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군 1군단과 10군단의 미군 병력이 타격은 입었지만 무사하게 흥남 철수해서 전투력을 보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분적인 전투에선 실패했지만 네. 큰 대국에서는 네. 큰 손해를 입지 않은 그런 전투가 됐겠죠. 그렇지만 네. 심리적인 충격이나 타격은 굉장히 큰 전투였습니다. 네. 미군과 유엔군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흥남에 도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지상 최대의 철수 작전이 펼쳐집니다. 작전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 네. 정말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좀 영화 이상일 거예요, 실제는. 네. 다들 그 전쟁을 피해서 살려고 배를 그러니까. 타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노래가 있잖아요, 시원 씨. 네, 굿세오라 네. 금수나라고. 네.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 노래가 바로 또 흥남 철수 작전의 배경이 된 곳이잖아요. 진짜 이게 참 구슬픈 노래인데 구슬픈 노래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네네. 그리고 그 뒤에 가사가 보면 목을 놓아 불러갔다 차자를 보았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이게 사실은 되게 이제 자신의 어떤 가족을 잃고 헤매는 그런 굉장히 슬픈 장면을 다루고 있는 가사잖아요. 그 속에 다 못한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남겨진 가족도 있고 또 구출되는 과정에서 서로 헤어지고 못 찾고 이런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황정민 이제 그 국제시장 그 영화에서 자기 여동생이랑 그 순간에 이제 헤어지게 되면 나중에 다시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교수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제가 마치 이 노래 한번 교수님 좀 불러주시죠 할 것 같아서. 아니 계속 약간 목을 가다듬고 계시고 이제 아까 본 그 장진호 전투에서 네. 철수한. 미군이 네. 미국 10군단과 한국군 1군단인 1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차량이 17,000대 피해가시네. 군수품이 깜짝 놀랐어요. 35만 톤. 이제 탈출시키는 게 방금 보신 이제 흥남 대철수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 해병대가 흥남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함흥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주민들이 약 20만 정도 흥남 부두에 접근하게 됩니다. 굉장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건 진짜 그 한국식 덩커크라고 얘기해도 뭐야?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덩커크. 덩커크. 덩케르크. 영어 발음으로. 얼마 전에 영화도 개봉했잖아요. 덩케르크라는. 두 마디 나오는 네. 영화죠. 이게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 홈입니다. 그 유명한. 예. 크다. 여기에 승조 인원은 정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명이요? 그렇죠. 화물선이니까 전부 다 화물을 싣는 공간이죠. 그런데 화물을 다 빼고 사람으로 채웁니다. 피난민 14,000명을 여기에 태우고 3일 동안 항해를 해서 거제도에 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구조라고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 아 진짜요? 예, 좀 더 드라마틱한 것은 거제도에 도착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가 짠 것처럼 또 그날 이야, 도착을 했네요. 그렇죠.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일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선한 인원이 1만 4천 명이었는데 크리스마스에 내릴 때는 1만 4천 5명이었다고 해요. 왜 5명이 늘죠?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난을 오던 와중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그 선장이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김치파이브라고 약간 마룬파이브처럼 그런 느낌의 5명이 태어났어요? 네, 5명이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5명의 아이에게 김치파이브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네요. 전쟁 통에도 애는 태어나는구나. 그럼요. 정말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피난민들이 몰렸던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엔군에게 협조한 주민들이 보복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고요. 미군이 유엔군이 원자폭탄을 쓸지 모른다라고 하는 풍문이 돌았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수송용 배를 보냈다라고 하는 풍문이 떠돌았습니다. 또 이게 일종의 사람 전쟁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청장년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한국군이 일부 남자들을 징발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겹쳐서 네. 사실은 흥남으로 몰려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군으로서는 전쟁 수행에 민간인은 방해가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민간인 속에 북한군의 스파이나 혹은 유격대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피난민들이 사실은 전선을 넘어서 흥남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람의 바다. 인해가 여기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그 한반도에 그 당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풍문에 그친 건가요? 미국 1급 비밀 문서 보자면 중국군이 개입하고 난 다음부터 최소한 6차례 이상 핵무기 사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검토했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일본 오키나와나 유코다 기지에 40킬로톤의 원자폭탄 120발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 원자폭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두 배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리트보이, 팻보이보다 더 큰. 네네. 히로시마의 두 배라고 하면은 그거는 최소한 20만 명 즉사하는 네. 그런 건데 그거는 그냥 다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데. 그 메가돈 회고록에 그 중국의 그 만주의 숨통을 따라서 30발, 30발에서 50발까지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야 했다. 네, 그리고 동해하고 서해에 따라서 60년에서 120년 효력의 방사성 코발트를 뿌렸어야 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써놨습니다. 맥아더가 극렬한 방공주제였던 거죠, 그렇게.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못 태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이해 안 가는 게 맥아더도 일본의 상황 봤잖아요. 일본의 상황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다는 거는 이거 너무 아니 뭐 전쟁 이기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가요? 맥아더 장군은 사실은 확전을 요구했습니다. 전선에서 밀리게 되자 만주 중국 본토에 대한 북폭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에 있는 장개석 군대를 투입해서 모자란 보충 명력을 전개를 하자 확전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원자폭탄을 사용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빠져나올 수 없는 제3차 대전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영국 수상이던 애틀리가 깜짝 놀라서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회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황 자체를 보거나 심리적인 충격을 보자면 미국이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쓸 가능성,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결국은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결국은 미국 트루먼이 51년 4월에 맥아더를 해임하게 되면서 원자폭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 진짜로. 소련의 수뇌부들도 한반도에서 핵 사용에 관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장군 주장에 따르자면 한반도에서 12개 이상의 핵폭탄을 쓴다면 전장을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으니까 진짜. 사실은 미국이 핵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됐다고 한다면 네. 소련도 핵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진짜 이게 남의 나라 땅에서 뭐 하는 짓인지.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들어보면 이게 꼭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또 제3차 대전 핵 전쟁으로 안 그러니까요. 번진 것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 핵폭탄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이게 너무나 이제 많은 수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일방의 의지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양상으로 지금 계속 이상하게 발전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과소평가하면서 김일성도 남한을 과소평가하고 맥아더도 이제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서로 다시 이제 공격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려고 했던 그 점도 하나의 큰 비극인 것 같은데 그냥 숫자만 보면 뭐 군인 뭐 3천 명 뭐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그냥 숫자로 별로 와닿지 않은데. 이제 진짜 한 명씩 다 사람이었다는 거는 우리가 그럼요.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 우리나라는 20세기 이후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로 요 시기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온 역사 중에 한국전쟁은 정말 가장 큰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힘을 좀 길러라. 자, 우리가 뭐 그 한국전쟁 그 중요 국면마다 지도자, 지휘관의 오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우리 인류의 오판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걸 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이제 드디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 회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952년 10월 6일 중국군은 국군이 점령한 백마고지를 공격한다. 약 열흘 동안 무려 12차례 고지 생탈전이 벌어진다. 고지의 주인이 7번이나 뒤바뀐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휴전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지만 참혹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네가 전쟁을 알아? 네가 진짜 죽을 알아? 남성식이 그놈의 남성식이 어제도 죽고 그제도 죽었어. 그렇게 죽어나간 남성식이 지금까지 수십만이야. 근데 왜 똑같은 전쟁을 안 끝나는데? 이빠 온 세상이 우리 보고 싸우라고 지랄하는데 야, 이 안개만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역사 전을 그날
한국전쟁 70주년 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고지전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휴전 직전에 그 마지막 상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새삼 새로운 게 뭐 고수, 신하균, 이재훈, 유승요 뭐 지금 모으려고 하면 사실 모으기도 힘든 그 배우들이 젊은 모습이 영화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아, 되게 새롭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영화 예측했어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신하균 씨가 이제 고수 씨한테 묵주를 찾아주면서 너 요즘도 기도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고수 씨가 아, 계속하지. 그 내용만 바뀔 뿐이지. 예전에는 살려주세요 했다면 요즘은 죽여주세요 한다고. 야, 이거 네가 이거 가지고 있었네. 왜? 요즘에 주님 안 믿냐? 뭐 그냥 기도 내용만 좀 바뀌었지. 예전엔 살려주세요 했는데 뭐 지금은 죽여주세요 한다. 누굴? 누구든. 어차피 어느 한쪽이 다 죽어야 끝날 테니까. 저는 특히 이제 박사님이랑 작년 초에 백만 고지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가셨던 거예요? 같이 갔어요. 두 분이요? 갔었어요. 네. 기억 못 하더라요. 아니, 기억했어요. 워낙 인기 방송인이라서. 네. 그냥 사실 그때는 별로 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세한 건 잘 몰랐으니까. 네네.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 언덕 같아요. 그냥 하나 언덕 같은데 거기서 진짜 몇 시간 안에 진짜 만 명 이상 죽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비극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백마고지전이 이제 실제 이 영화의 모티브였는데 여기서는 에로고지전이라고 그렇죠. 나왔던 거 같아요. 맞아요. 에로 거꾸로 하면은 코리아잖아요. 영문으로 쓰시면. 아, 잠깐만. 코리아를 뒤집으면 뒤집는 거잖아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그 승패가 뒤집이고 또 뒤집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또 거꾸로 읽으면 약간 그런 상징적인 거고 네네. 어쨌거나 한반도 전체 다 전쟁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거의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마고지 전문가로 오는 거 그러니까요. 한번 갔다 왔다고 지식이 막 쌓였네. 야, 멋있다 멋있다. 아, 근데 이 네. 백마고지 전투가 네. 정말 대표적인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정말 많은 포가 쓰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자존심 싸움 같이 좀 느껴질 정도로 꼭 여기는 우리가 뺏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밴플리트 미 8군 사령관도 거길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전화 보고 받고 뭐 격려하고 그래서 그만큼 윗사람들도 신경 굉장히 많이 썼던 네, 그런 전투죠. 영화 고지전의 홍보 카피가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은 끝났다. 이제 모든 전선은 고지전으로 돌입한다. 한국전쟁 막바지 이제 전쟁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고 고지쟁탈전이 52년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마 고지가 지금으로 치면 어느 지방쯤에 있는 건가요? 강원도 철원 쪽에 철원 평화 알잖아요. 네. 쌀도 많이 나고 되게 비옥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뭔가 이제 분수물량 같은 것도 빼올 수가 있고 아. 거기가 그리고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해서 네, 거기를 꼭 차지하려고 싸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또 고지라는 그 지리적 유리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고지를 점령을 하면은 그 아래쪽으로 공격을 퍼붓기가 쉽고 올라오긴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고지 하나에 목숨 수천 명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치열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당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휴전 회담장에서는 말의 설전이 벌어졌고요. 사실은 전장에서는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군은 자신의 장점인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로 한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전선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유, 네. 왜냐하면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화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기도 저하됐기 때문에 깨부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마고지 전투는 그걸 바꾼 그런 전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역하고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까지 끝난 예비역 병장 이광용 백마고지 전황보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군에 새로 투입된 부대는 마오쩌둥으로부터 만세군이라는 영웅 칭호를 얻은 제38군입니다. 중국군의 공격은 1952년 10월 6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단의 전 지역에 집중적인 공격 준비 사격을 퍼부었고요. 북쪽 5km 전방에 있는 동래호의 수문을 폭파시켜 국군의 후방을 관통하는 역곡천을 범람시켰죠.
국군 제9사단은 이날 밤 3차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적을 격퇴합니다. 이어 열흘 동안 밀고 밀리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죠. 12번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이 고지의 주인이 무려 7차례나 바뀌었습니다. 7번. 예. 격전 끝에 10월 15일 마침내 우리 국군이 적을 완전히 격퇴하고 이 고지를 가져옵니다. 이거 마냥 이겼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 각 교전의 간격, 일시적으로 총성과 포성이 멈췄던 시간을 보십시오. 얼마인지 우리 천재 배우 이시원 씨 계산해 보세요. 한 몇 초일까요? 몇 초? 아 이게 바로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망이다. 총 열흘간 18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채 하루도 못 쉬고 밤낮 없이 총을 쏘고 포를 날리는 엄청난 전투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백마고지전에서 양측이 사용한 총포탄의 양 얼마나 될지 짐작이 되십니까? 엄청난 거 뭐예요? 다 셀 수 없음. 네, 이게 열흘간 중국군이 5만 5천여 발, 우리 국군이 22만여 발, 총 27만 5천 발의 포탄이 이 전투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군의 사망자가 3,422명, 중국군은 5,372명 발생한 것이죠. 그럼 하루에 거의 1,000명 가까이. 하루에 1,000명. 참혹한 전투였던 거죠. 이 고지의 원래 명칭은 395 고지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지를 백마고지라고 부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쪽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혹시 하에서 백마고지인가요? 비슷했는데. 전투가 끝난 직후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이 땅에 하얀 돌가루와 흙더미만 남아있는 모습이 마치 백마가 쓰러져서 누워있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눈 때문이 아니라 민둥산이 되어버려서 하얗게 보였던 거예요? 포탄이 30만 발 가까이 예, 쓰였잖아요. 잿더미만 예.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백마고지전은 이처럼 영화 속에 나온 내용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백마고지 그 자체도 높은 산이 아닙니다. 395고지. 그래서 거기에 떨어진 포화가 28만 몇천 발이라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올 수 있는 포탄의 길이라. 그럼 그만하면 알지. 비 오듯이 막 쏟아진 거라. 열흘 동안 밤낮으로. 그래 백마고지는 한번 올라가 보니까 공군구이가 아군이고요. 시체 성리면서 코를 찌르더라고. 시체 성리면서 코를 막 찔러요. 그리고 우리 부대가 배치되게 다시 이제 코를 안 파니까 교통업하고 도찌개를 만들려고 파면 막 아군 시체가 다리가 나오고 중공군 다리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 작업하는데 지장이 많고. 또 저기서 살아남으신 분들 인터뷰를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이 백마고지 전투의 경우에는 중국군이 최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수류탄을 가지고 100명 이상의 결사대를 동원해서 탈환할 정도로 방어를 한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마고지 전투 이후에 한국군에 대한 미군이나 유엔군의 평판이 사실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구사단을 비롯한 한국군의 사기와 전열이 굉장히 정비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한국전쟁 그 3분의 2 기간 이상을 그 38선 내에서 그 근처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저 알고 있는데 맞나요? 51년 1월에 일사후퇴 이후에 네네. 38도선 근처에서 네. 이제 전선이 교착화됩니다. 더 이상 대규모 남진, 북진 이런 것은 없고요. 없고. 진지전, 고지전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면적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의 문제니까 네. 치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뭐 동부전선에 좀 더 많은 땅을 가져와서 강원도가 좀 넓어진 거잖아요. 38선보다는.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다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그 군인들을 묻어놓고 네. 우리 땅이라고 좋아해야 되는 건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안타까운 거는 이 전투가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동안에도 휴전 협정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만 더 빨리 이렇게 맺어졌어도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네. 영화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휴전 협상할 동안에만 우리 전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건. 네? 전선 교착되고 나서 깨작깨작 땅따먹기 2년에 죽은 사람만 50만이라는데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회담하는 동안이라도 휴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아, 남성식이 천재인데 네가 유엔군 사령관 해라. 아 그래 그래 네가 해라. 어. 그걸 안 했다는 게 참 이상해요. 어쨌거나 협상 중이면은 그럼 휴전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 사이에 왜 이 전투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교수님? 원래는 이제 최종 결정할 때까지 휴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양측 다 사실은 전투를 계속해서 일종의 땅따먹기를 해서 영토를 넓히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 전투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양측이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한편에선 협상이 벌어지지만 한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병사들을 맷돌에 넣고 갈아버린 것 같은 참혹한 끔찍한 일들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위선적이에요. 협상 테이블을 앉아놓고 아래로는 계속 획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전포고는 늙은이가 해도 희생은 젊은이가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휴전 협상 기간이 길었던 건가요? 사실은 이제 미국 측에서는 좀 빨리 빼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너무 희생이 크다. 그래서 7월 초부터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한 2년 끈 거죠. 그래서 53년 7월 27일에 협상이 끝나서 휴전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열린 회의만 해도 한 575회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때 회담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딱 세워놨더니 너무 높아갖고 네. 성인 키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휴전 협상 중에 가장 긴 협상이 아니었나. 575회 2년 동안 했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약간 접근법도 좀 달랐던 것 같고 서로 간의 태도도 좀 달랐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회담이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7월 10일 날 개성의 내봉장에서 있었는데 처음에 뭐 굉장히 사소한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로 뭐 국기나 이런 거 달고지 말고 네. 뭐 백기를 달고 들어오는 걸 하자. 그래서 백기를 딱 달고 들어왔는데 이게 딱 보니까 유엔군 입장에서는 백기를 달고 북한군 점령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행복하는 미국 사정단처럼. 네. 그건 이제 또 정치 선동에 이용을 또 하기도 하고. 쟤네가 쟤네 행복하러 왔어. 하고 그런 애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도 오만무리하던 미제가 신기를 들고 단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회담장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의자들이 있잖아요. 앉으시면 약간 우리가 좀 내려다 보면 위에 있는 거 같잖아요. 네. 이제 다리를 좀 잘랐다. 뭐 이런 얘기들. 의자 다리를 잘랐다. 아이고, 네. 그 실제로 완전 신경전이죠. 덩치나 그 높이에 따라서 이 권위가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우리 술 마실 때 왜 높은 사람이랑 같이 술 마실 때 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지 아세요? 왜요? 이렇게 그냥 마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니까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교수님이랑 다른 어디서 배운 거예요? 깃발 같은 것도 이제 북한식 깃발 좀 더 높게 해놓는다든지 크게 해놓는다든지 권투 시합 보면은 권투 선수도 나왔고요. 시합하기 전에 기자회견 하면서 으르렁거리잖아요. 약간 좀 이런 기분이 드는 정도죠. 휴전협정 그 이제 유엔군과 이제 공산 측이 만났을 때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째려보고 이랬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하만 맞다고요. 유엔군 측에서도 약간 네. 오인 사격인지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다가 이제 그럼요. 포탄이 떨어져서 놀라고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유치한 신경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게 심리전이네요. 심리전. 네, 심리전인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압도적인 승리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전전의 형태로 회담을 끌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온갖 사소한 것부터 큰 문제까지 다 논란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제목이 고지를 사수하라잖아요. 근데 뭐 전투에서 고지를 사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전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그 고지를 차지했냐, 외교적인, 정치적인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휴전 회담에서 중요했던 다섯 개의 쟁점입니다. 자, 그럼 이 중 한 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회담이 굉장히 지연된 이유가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쟁점이 됐냐. 네. 너무 당연하게 2번 아닐까요? 그렇게 싸우다니 우리는 땅을 차지하려고 그럼요. 저는 3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 감시 기구를 하냐, 그걸 서로 네. 고르는 게 달랐을 것 같아서요. 아, 근데 또 지금 저희 현실을 보건데 5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미군 들어와 있고 그런 누가 더 먼저 철수하냐. 그러니까요. 아, 네가 언제 철수하냐. 누가 빠질래 이러면서 언제 빠질래 이렇게 아, 갖고 싸웠을 수도 있겠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어, 예? 이게 제일 제일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그냥 서로 교환을 하면 네.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종전이 되면 네. 그냥 고구로 돌려보내면 되는. 네네. 포로 문제가 사실은 한국전쟁 휴전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포로의 숫자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았어요, 교수님? 어느 쪽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공산군이 많이 내려왔다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잡히지 않았을까요? 왠지 유엔군이 포로 관리도 잘하고 네. 생포도 많이 하고 작전상 그래서 이제 공산군 쪽이 포로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양측의 포로 명부를 교환해 보니까 네. 공산군 측에 포로화 되어 있는 유엔군 병사들은 불과 1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12,000명. 그런데 북한은 전쟁 수행 내내 최소한 65,000명 이상의 포로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유엔 측은 공산 포로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면 13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0배 차이가 네.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네.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엔 측이 억류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라고 하는 것은 북한군과 중국군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 이래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한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제 동원된 한국인 청년들을 북한 포로라고 보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포로 구성의 차이와 숫자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북한은 전원 강제 송환을 주장했고요. 유엔은 당연히 1대1 송환을 하자. 포로가 12,000명 대 13만이니까 네네. 사실은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첫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었으면 좀 포로가 명확할 텐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같은 민족이니까 또. 그러니까 사실은 49년에 제네바 네. 협정이라는 게 포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는데 이 협정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포로는 모국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원칙. 이었습니다. 네, 제네바 협정 말씀을 하셨지만 7조 같은 경우에는 이 포로들의 권리가 지금 좀 존중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또 적용해서 보자면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또 맞기도 한데 일단은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13만 명을 전부 다 훅 준다는 거는 이게 군력으로 봐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고 10개 사단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그 유엔군 측에서 잡았던 공산군 포로가 가기 싫다 그랬어요. 본인들이 네, 북한으로 가기 싫다라는 거죠. 중국으로 가기 싫다. 나름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전쟁이 쭉 내려왔다가 또 한번 또 쭉 끌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남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의용군 입장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남한으로 돌아가지 북한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중국군 내에서도 사실은 국민당 그 군대에서 싸우다가 끌려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럼 어디로 갈래 하면 타이완 본토보다 자기는 타이완을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도저도 다 싫고 난 그냥 제 삼국으로 갈래요 하는 사람들도 네네. 사실 있었어요. 아, 애매하다. 네. 왜냐하면 진짜 너무 복잡하네요. 네. 공산군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산 정권이 포로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네. 생생한 경험이나 체험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에 보면 포로가 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도 공산군 포로에 대해서 CIE라는 민간정보교육국에 교육을 시킵니다. 네. 목적은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의 해악성, 위악성을 가리키고 민주주의의 강점을 가리키겠다. 돌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는 민주주의의 전도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교육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중국으로 안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고 싶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역설적인 사상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전향을 시킨 그런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국식 세뇌였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도 안 뺏기고 또 대대적인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 이렇게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택한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사실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네, 한국 전쟁은 미국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월한 것인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포로로 잡힌 많은 공산군들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품으로 가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좋은 현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유엔군이 조사를 했더니 포로 17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가 안 돌아가겠다. 그럼 절반이 네. 넘는 숫자인 거잖아요. 네. 와, 그 교육이 엄청 효과적이었나 보네. 매우 효과적이었던 거죠.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아, 감성을 또 건드렸고. 영화면 또 할리우드 영화 보여주면 또 끝장나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네네. 미국 서방 세계의 모습, 자유로운 모습들, 풍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니까. 지금도 얼마나 재밌어요, 할리우드 네. 영화. 보고선 매료되는 거죠. 요즘 한국 영화 더 재밌어요. 아, 그럼 한국 영화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요즘 마블 영화 못 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진짜 재미없어요 이제. 근데 뭐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똑같이 그런 교육을 했을 것 같은데. 할리우드만큼 잘하지 못했겠지. 뭐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사람들 해야지 그런 것도. 전장에서 이제 생사를 열고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지내다가 포로가 됐는데 내가 병사로 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좋은 영양 상태, 아늑하고 따뜻한 포로 생활. 게다가 문화생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로생활이 이렇다면 나가서의 민간의 세계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심리전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포로를 둘러싼 휴전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승리의 대체물이었다. 그래서 이 포로 문제가 결국은 한국전쟁을 1년 이상 지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긴급 속보입니다. 포로 송환 문제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 수용소장인 미국의 도트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장이 포로들의 포로가 포로 수용소장이 포로들의 포로가 되는 아 이게 어렵습니다. 포로 수용소장이 포로들의 포로가 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현재 1952년 5월 10일 기준 78시간째 감금 중입니다. 아니 근데 수용소장이 납치됐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뭐 경호 얼마나 돼 있는데. 맞아. 무장도 하고 있을 테고요. 치밀한 사전 준비 작전이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일단 포로 수용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평소처럼 면담을 하려고 딱 수용소 앞에 갔는데 포로들이 갑자기 도트 장군을 수용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와. 진짜 대담한 작전이네요. 예, 이게 포로들의 단독 범행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1952년 4월 공산 측 휴전 협상의 대표인 남일이 비밀리에 지령을 내립니다. 역사저널 그날이 그 지령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와우. 우리 대상 작가 박상영 작가 읽어주시죠. 네. 수용소 당국이 포로 심사를 하려는 어떠한 기도나 잠깐만 박상영 동무. 네. 지금 북한 측에서 내려온 지령인데 그렇게 읽으면 어떡합니까? 수용소 당국이 포로 심사를 나 연기시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시원 배우님께서 연기 경력 10년에 빛나는 그녀가 유엔 당국으로부터 프로 심사 계획을 중단케 하는 보장을 얻기 위한 흥정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군 장교 중에서 가능하면 고위 장교를 납치하라. 오 느낌 있다. 아니 근데 이런 지령을 받았다는 건 뭔가 내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 이거 아닌가? 거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역시 맞습니다. 수용소에는 비밀 지하실이 있었고 그 안에 라디오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휴전 협정의 내용까지도 포로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산군 측에서 북한군 특별부대 소속의 공작원들을 수용소 안에 투입했습니다. 아, 그럼 공작원들이 일부러 포로가 돼서 잔입해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 포로들은 이 포로 송환 문제에서 공산군 측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수용소장 돛들을 납치해서 이른바 딜을 걸려고 했던 거죠. 전문가 여러분들께 이 이후의 내용은 넘기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세요. 공산 측은 정말 거제도에서까지 치밀한 공작을 펼쳤군요. 네, 당시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총 15만 명의 포로가 수용돼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경비 병력은 유엔 측이 얼마였냐면 9,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폭동이 일어나거나 무력 충돌이 있으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포로들이 우리는 돛들을 납치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
라는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딜을 시작했는데요. 코르들에게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남을 것이냐 하는 송환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포로들에 대한 부당한 학대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부당한 대우가 많이 일어났나요? 한국군 병사보다 포로들이 더 잘 대우를 받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예,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라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마치 그 포로들이 송환 심사를 원하지 않는데 유엔군이 강제로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꿈인 거네요. 결국은 네. 어떻게 해결됐냐면 후임 소장을 파견하게 됩니다. 콜슨이라고 하는 준장을 파견해서 포로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 그리고 뭐 송환 심사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문서에 서명을 하고 결국은 도트 준장을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포로들이 이것을 보고서 드디어 아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제도 옆에 있는 봉암도 용초도 이런 데서 연이어서 공산 측 포로들이 폭동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수용 소장들은 진짜 다 후덜덜했겠어요. 나도 납치되면 어떡하나.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휴전협정이 한창이었을 텐데 유엔군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느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유엔 측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무기를 쓰게 되는 거죠.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사실은 북한에 대한 폭격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댐, 저수지, 발전소 이런 곳들을 폭격하게 됩니다. 아, 약간 이런 기반 시설 같은 거 이제 그냥 싹 그냥 없애는 약간 그런 작전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쟁의 반대말은 창조래요. 전쟁이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니까. 50년 6월에 수풍댐을 비롯한 4개 댐을 폭격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1,400회 출격을 해서 15개 발전소 중에 13개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2주 동안 완벽하게 암흑세계였다. 전력이 차단되었다고 얘기하고요. 수풍댐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52년 7월 11일에는 하루 1,254대 폭격기가 23,000갤런의 네이팜탄을 투하해서 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평양의 일입니다. 하루 동안이요? 7,000명이 하루에? 7,000명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군대 시절에는 원산폭격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원산폭격이라고 하는 네네. 인식이 생겼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정유시설과 철도 주차장이 있어서 네네. 원산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고요. 흉남도 그렇게 폭격을 했고 나남도 그랬습니다. 원산폭격이라는 게 이렇게 뒤에 허리쯤하고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머리 받고 네. 있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갔으면. 그거는 그냥 다 알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원산폭격이 뭔지. 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어때요? 민방위까지 끝나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카메라 감독님 중에서 보여주실 분 없으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 제가 할까요? 우리 이승현 감독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근데 안 갔던 독일인을 위해서 해주신다. 독일 청년 네. 다니엘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머리 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으세요? 어떻게... 맞아요 이거예요. 예. 아 이거 원산 폭격.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알죠. 그러면서 엉덩이 때리잖아요. 맞아요. 아 죄송해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감독님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데도 저걸 저렇게 스무스하게 잘 해내시네요. 근육의 힘이 남다르신 걸 알 수 있고 역시 KBS의 저력이시다. 네. KBS의 저력입니다. 네네. 새롭게 알았는데요 원산 폭격. 네 그래서 사실은 평양이 집중적인 폭격의 목표물이 돼서요. 평양시가 온통 불바다에 연기로 덮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진짜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러니까요. 2차 대전 때 독일 드레스덴에 대한 폭격이나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엄청난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진짜 상상해보세요. 하늘에 전투기가 1254대 떠 있는 거면은 거의 파란 부분이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막 미제국주의 막 뭐 침략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때 좀 그 원한이 네. 생겼을 것 같아요. 일단 방공호를 파는 게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드레스덴은 진짜 대표적으로 완전 파괴된 도시였거든요. 2차 대전 이후로 결국은 진짜 미국 측에서 아니면 유엔군 측에서 그냥 아예 마침표 찍겠다는 게 네.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북한이 정말 종전을 원하도록 하려고 했던 그런 작전. 근데 북한은 원했어요. 사실은 이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북한이 혼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있어야 되고 뒤에 또 무엇보다도 서 있는... 소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스탈린은 특히나 이거를 뭐 굳이 빨리 끝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소련은 어쨌든 미국이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서유럽 쪽이 약간 공백 상태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잠재적인 라이벌인데 미국하고 이렇게 싸워갖고 여기도 더 힘이 빠지면은 나쁘지 않고 뭐 소련이 도와줬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군사를 보내서 뭐 인명 피해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국한테는 또 중요한 전쟁이었다.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은. 이게 뭐 사실 휴전으로 해서 누가 이겼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중국 측에서는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오쩌둥의 지배체제가 완전히 강화되는, 공고화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북한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은 침략을 한 국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유엔에도 진출을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좀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바람에 미국하고 서방 국가가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고립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20년 동안 못 나와요. 대땅뜨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한국전쟁에 중국이 휘말리게 된 것에 대해서 스탈린의 대음모, 대전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되게 서운했어요, 네. 소련한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강대국주의 이해관계 보니까 소련이 제일 얄밉다 그래야 되나요? 스탈린한테는 한국전쟁은 네. 일종의 바둑으로 얘기하면 꽃놀이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네.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일본도 6.25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했다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미국이 일본에 원조를 네. 막대하게 쏟아붓기 시작을 하죠. 두 나라가 구원을 받았죠. 네. 독일. 네. 일본. 둘 다 이제 재무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맞아요.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강대국들이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데 그럼 이 전쟁이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전환점이 생겨요. 전환점이요? 네, 전환점이 생깁니다. 휴전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던 1953년 1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당시 미국 대선 공약에서 한국 전쟁은 빠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한국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 불린 아이젠하워였다. 휴전협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이었다. 아이젠하워는 이제 20세기 세계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휴전협정 중에 그 미국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이렇게 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 네, 아이젠하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영웅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총사령관을 지냈었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맥아더 장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맥아더 장군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천상계에 있는 분이시고 네. 조금 오만하기도 하고 이런 장군 같은 있죠.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약간 이런 평을 받았죠. 대선 때 주요 공약이 그거였어요.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또 아들들이 가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좀 그만하고 우리 경제 좀 살리고 내치에 신경 쓰면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요구였기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그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나는 당선이 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 네. 실제로 방문을 했나요? 방문했어요. 전쟁 기간 중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막 취임한 대통령이 전쟁 중인 한국에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취임 전이었어요. 당선인의 신분으로. 네, 12월에 왔으니까. 대통령들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방문하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만큼 한국 전쟁에 엄청 관심이 많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꼭 끝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컸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아들이 복무 중이었어요, 한국에서. 네, 대대장으로 복무 중이어서 아들도 또 만나고 또 전선에 가서 이제 뭐 병사들하고 밥 먹고 이런 사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본 거죠. 굉장한 인파가 몰렸죠. 이때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환대와 환호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쭉 보니까 이건 빨리 끝내려면은 군사적인 압박이 더 가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군 이제 10사단 더 해서 뭐 24단으로 늘리고 그리고 당시 대만 해협에 미국의 함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어떤 관계인지 선뜻 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7함대를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보냈어요. 사실 미국이 중국이 본토에서 대만을 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당도 이제 만만치 않게 호전적이잖아요. 치고 올라가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중립적인 이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봉쇄를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기서 철군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사실은
그 어떤 나라도 전쟁을 두 군데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죠. 맞죠. 네, 전선이 두 개를 잇고 거기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근데 군인 출신이니까 그걸 아는 거죠. 교란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함대를 빼면 여기 이제 호전적인 국민당이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잘 해보시든지 뭐 이런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중국을 좀 압박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중국한테 이제 일종의 청신호를 준 거죠. 우리가 중국을 봉쇄하거나 압박하는 실험대를 빼니까 휴전 협상에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네. 임해달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중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했고 소련은 어떤 식으로 해서 휴전에 동참하게 됐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 네. 대통령이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워로 바뀐 것처럼 1953년 3월 5일에 스탈린이 사망하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사망하죠. 뇌졸중으로 네. 아마 스탈린이 한국 전쟁에 기여한 가장 유일한 긍정적인 기여였다고 지금 급사도 그 생각했어요. 급사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뇌졸중이었는데 네. 부하들이 네.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강력한 독재자다 보니까 잘못해서 건드려서 잘못되면 자기가 죄를 더 크게 물을까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가지고 죽었다고. 골든 타임을 늦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오쩌둥과 스탈린 역시 이 전쟁에서.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김일성만 빨리 휴전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제공한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야, 근데 묘하게 그 휴전협정을 지금 두고선 강대국들의 그 상황과 입장이 확 바뀌네요. 아, 그럼 드디어 이제 휴전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네, 휴전협정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예. 불길하네요. 이분이 이제 휴전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나서게 됩니다. 이분이 그럼 지금 갑자기 네. 휴전을 하려는 와중에 갑자기 테이블 위에 딱 그러니까 올라서서 지금 다들 휴전을 원하는데 혼자 난 반대세 하고 나는 반대세. 거죠? 만약에 휴전하면 나는 유엔군에서 국군 빼서 그냥 북진하겠다. 와, 지금. 한국이야말로 네. 지금 국토에서 막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네네. 어떤 나라들보다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아, 지금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 우리 각하 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진짜 왜 이러시는 건지 지금. 도대체 왜 이러셨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 대한 사형 집행 영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걷어차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대로 휴전하게 되면 분단이 유지된다. 에이, 잠깐만요. 본인이 예전에 단독 정부 수립을 되게 굉장히 추진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되면 분단이 된다라는 건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국가적인 생존과 안보가 여전히 위기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안전 보장에 대한 공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휴전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덜레스 국무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민족 전체의 생명과 희망이 달려있다. 휴전, 종전. 뭐 있을까요? 아니야. 북진 통일. 통일. 남북 통일에 달려있다. 아니면 어떤 뭐. 안전 보장이 필요하잖아요. 핵무기. 열어보겠습니다. 한미 사원 조약.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한국 전쟁 때 나온 조약이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미국이 계획하고 있던 거는 예를 들면 북한이 남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남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유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대제재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근데 이게 상호방위 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1대1로 받겠다는 거예요. 뭐 유엔이나 다른 나라도 들어오고 이런 거 말고 니네가 우리한테 약속을 해줘. 어떻게? 일본에 준하는 걸로. 만약에 누군가가 A라는 국가를 침범을 하면 B라는 국가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넣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안보 약속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아이젠하워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단칼에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을 경악하게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속보입니다.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2만 7,389명이 탈출했습니다. 탈출이요?
아니 아까 무슨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임원들이 탈출했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배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배우는 다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유엔군 측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승만 대통령의 직권 명령으로 석방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측근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가 날아가고 싶으면 그 가둬둔 곳을 열어서 내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다 보내줬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려도 돼요? 익명의 포로들 증언에 따르면요. 완전 무장한 국군이 들어와 철조망을 굴처럼 뚫어놓은 탈출구를 직접 안내해줬다고 합니다. 탈출 후 반공 포로들은 재빨리 인근 도시로 사라졌다는군요. 2만 7천여 명의 이 도주 포로 가운데 유엔군 측에 의해 재수감된 포로는 단 931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대담한 한편으로는 무모한 결정, 향후 휴전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돌출 행동인데 유엔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동맹을 깨트리는 어마무시한 행동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초반에 유엔군 사령관한테 작전 지휘권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작전 지휘권 이양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는 행동이었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경악스럽고. 근데 미국만 화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산군 측에서도 화가 난 거죠. 니네 알고 있었지. 같이 짠 거지. 그래서 이제 딱 결렬이 되죠. 회담이 중단돼 버릴 정도라면 진짜 강력한 한방이었던 거네요. 이게 사실은 이승만의 강점인 면이 있는 거죠. 네. 다음날 자신이 반공포로 석방 직접 명령했다. 성명도 발표하게 됩니다. 방어 공약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허락 없이 작전 지휘권 환수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이게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약간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그러니까요. 아주 세게 물었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겠네요. 아주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긴 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제 일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승만은 매우 비협조적이다. 반항적이기까지 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승만 제거 작전을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제거 작전? 암살이요? 암살은 아니고 이제 혼자 있을게 내가 깜짝 놀랐어. 제거 작전이라 그래서. 플랜 에버 레디라고 이 에버 레디라는 뜻이 이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걸 실행할 수 있을 플랜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더 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구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정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그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이승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미국이 골칫을 앓고 있었느냐를 사실 알 수가 있는 거고. 눈에 까시었구나. 아무리 근데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내정 간섭이고 두 번째 그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세 번째로 바뀐 후임자. 후임자도 이승만보다 더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도 그래서 사실은 좀 망설였죠. 대체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서 이걸 뭐 실행까지는 안 옮기는데 휴전협정이 완전히 쐐기를 받아서 망가뜨려버리는 일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그때 고려를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6월 18일이 휴전협정을 사인하기로 했던 날인데 그날 방공포로 석방해서 휴전협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이 벌어지게 된 거죠. 국무부와 합동참모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법은 뭐냐? 타협하는 것이다. 그럼 이승만과 타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이던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특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약 보름간 회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협상 중요한 안건은 뭐였느냐? 결국은 이승만의 단독 북진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작전 지휘권을 계속 유엔군 통제하에 둔다면 이제 상호방위조약 논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논의 끝에 결국은 한국에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공유하는 대신에 한국 정부는 휴전에 서명은 하지 않지만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타협을 약속으로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딜을 추진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그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한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누가 정말로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하는지도 나오고.
1954년 네, 11월에 비주를 봐서 아.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우리가 필요로 했던 안보 혹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구산의 군사적인 든든한 그늘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군사주권을 제약당하는 안보와 군사주권의 막교환이라고 하는 비대칭 조약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준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었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조금 아니었던 게 미국의 그 당시 주적은 소련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주적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경쟁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또 위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생각보다 좀 더 좋은 결실을 얻었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이 경제성장도 이루고 민주주의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동맹을 맺어준 이 국가가 정말 전쟁 때문에 폐허가 돼서 10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었던 이 국가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찌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은 상당히 좀 뿌듯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둘 만한 그런 사안이죠. 1953년 7월 27일, 약 2년간의 협상을 끝내고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된다.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 공산군 대표 나미리,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된 세 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협정서에 서명했다. 이어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문산 유엔군 전방사령부에서 협정문에 서명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일성은 그날 오후 평양에서 중국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다음 날 개성에서 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전쟁은 1129일 만에 총성을 멈춘다.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만이 참전 당사국 중 유일하게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네, 드디어 전쟁의 끝 그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10시 정전협정이 조인됩니다. 양측 대표들이 이제 네. 2년 전에 첫 회담 때처럼 네. 자리에 앉아서 인사말도 안 하고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협정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정부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문의 한글판은 북한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정전협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때부터 한국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제, 휴전체제의 밖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전쟁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였던 한국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쨌든 휴전의 상태, 정전의 상태인 거잖아요. 이 정도 기간이면은 아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적대적인 관계, 하나는 평화적인 관계. 그러니까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다들 동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평화협정이 됐든 종전선언이 됐든 이 조치의 당사국이 되어야 될 것이냐. 저는 당연히 한국과 북한, 네. 미국 이 3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북미 평화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지만 당연히 한국이 이 전쟁 상태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개입하거나 관리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적으로 우리가 정전협정에는 사인을 못했는데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사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할 수는 있어요. 아.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들어오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참여를 할 때 사실은 인민해방군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아. 공식 군대가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 정전협정에 이제 사인을 한 주체들을 보면 유엔군 사령했던 클라크가 있고 그다음에 김일성이 있고 그다음에 헝더바이가 있거든요. 의용군, 뭐 지원군은 이런 거 같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국이 들어올 건 없다라는 게 이제 또 주장이기도 했죠. 뭐 저는 한편으로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네. 한반도의 국제법적인 평화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엔 참전 국가들 혹은 네. 개입한 모든 나라들이 이 평화협정에 사인하고 네. 그것을 한반도 평화관계의 회복을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어도 저는 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전협정으로 끝나서 70년이 흘렀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평화협정 때 우리 사인해야 되는 거 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벅차죠? 다들 지금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곧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확 지금 듭니다. 독일은 한국이랑 똑같이 분단됐다가 통일 이뤘는데 저희는 서독 사람들이 동쪽으로 그냥 비자만 신청하면 갈 수는 있었고
동쪽 사람들도 나중에 뭐 60세나 65세 됐을 때는 서독으로 갈 수는 있었거든요. 뭐 편지 갈 수는 있었고 TV 프로그램 서로 볼 수는 있었고 저는 뭐 종전 너무나 급하다고 생각하고 종전이 되지 않더라도 이산가족 좀 서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짜 하루빨리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역사에서 이런 전쟁의 유산의 여파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가 삼국통일하게 되는 순간에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국통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라, 백제, 고구려 계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삼국유민의식이라고 하는데 몽골이 침략할 때까지 계속 지속됐습니다. 약 5세기가량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이 남북한에서 사상자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 최대의 희생자고요. 5인 가족으로 치면 1,500만 명 안에 희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 직계가족 안에 희생자가 있는 나의 할아버지, 나의 삼촌, 나의 고모, 이모 안에 희생자가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의 유산이 얼마가 지속될지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삼가는 마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70년간의 정전 상태가 종식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한국전쟁 70주년 기획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